미스틸, 여기 있었구나. 유리가 세아를 데리고 돌아오는 중이래. 우리도 슬슬 집합 장소로 가자. 테인이,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슬비 누나, 제이 아저씨. 우리 막내가 무슨 고민이 있길래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어디 한번 형이랑 누나한테 털어놔봐. 그럼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저희가 남극에서 싸웠던 것만큼 강한 적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까요? 글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강적과 싸우고 있는 클로저가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 교단, 불꽃왕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었죠. 더스트는 교단이 전쟁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했었지만 그 세력이 인간들을 노리기 시작한다면... 남극에서와는 다른 의미로 힘든 싸움이 되겠지. 인간들 사이에서도 추종 세력을 만들고 있다고 했으니. 잠깐, 태인이 벌써부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너한테는 아직 어려울 얘기라 말하지 않았던 건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트레이너 아저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세아 형도 돌아오지 못할 뻔했고요. 저... 마지막에 세아 형이랑 싸웠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같이 싸우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도요. 다시 이렇게 강한 적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못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요. 제가 뒤처져서 같이 싸우지 못할까 봐.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할까 봐요. 이란, 우리 테인이가 대견한 고민을 하고 있었군. 조바심 낼 필요 없어. 넌 이미 검은 양 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클로저니까. 남극에서도 그 창으로 몇 번이나 길을 뚫어줬었지. 안 그래, 대장? 맞아, 미스틸. 우리는 네 힘 덕분에 수많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 일로 너무 자책하지는 마. 사실 세하랑 끝까지 있어주지 못했던 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있지 않을 거야. 앞으로 더 많은 훈련과 전투를 겪고 그만큼 더 강해지겠지. 유정 언니도 무사히 회복하셨고 양수원 요원님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끝까지 함께 싸우자. 세하도 다른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수비 누나, 제이 아저씨.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끝까지 함께 싸울 거예요. 좋아. 그럼 더 늦기 전에 신서울로 돌아가자고. 유정 씨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야. 김유... 이상이에요. 전부 다 숙지하셨어요? 일단 알려주신 부분들까지는요. 그런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견습 요원인 제가 선배 요원님들의 업무를... 그럼요. 이미 충분히 입증하셨잖아요. 업무 관리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비상시의 위기 대처 능력도 뛰어나셨죠. 특히 다양한 지식을 현장 지휘에 적용하시는 건 저희 관리 요원들의 귀감이라 해도 좋을 정도예요. 안 그런가요, 오세린 감찰관님? 네. 그동안 줄곧 지켜봐온 저도 보장할게요. 민수연 학생, 아니 민수연 관리 요원은 저희 시궁지 팀의 브레인이자 최고의 서포터예요. 과분한 말씀드리네요. 남극에 와선 한심한 모습밖에 안 보였는데... 그래도... 네, 알겠어요. 부족한 몸이지만 최선을 다해 부응할게요. 선배 요원님들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우실 수 있도록요. 자리를 비운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철수형. 시궁지 팀과 다른 팀 분들도...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언제부터냐고 해도 아까부터였습니다만... 귀국할 테니 준비해서 오라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희 짐 다 챙겨왔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호출해놓고 인수인계를 하느라 그만 깜빡하고 있었어요. 인수인계? 세린이, 혹시 방금 얘기가... 네. 오늘부터 일주일간 민수연 요원님이 신서울 지부 클로저 4개 팀의 관리를 전담하게 되셨어요. 그동안 저와 양수연 요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앨리스 요원님과 김재리 요원님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되셨거든요. 다른 업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김재리 요원님과 앨리스 요원님이 바쁘신 것 같았죠. 분실이랑 똑똑한 녀석,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응. 괜히 방해될까봐 말도 못 걸었어.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서요. 제대로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없으실 거예요. 저희도 곧 그분들과 같이 떠나야 해요. 늦었다간 사냥터치기 팀의 고성이 압류당할지 몰라요. 고성이라면 독일에 있는 거기죠? 아니, 그보다 압류라뇨? 왜요? 무슨 빚이라도 졌어요? 독일에서 사냥터지기 팀이 거주하던 고성. 그곳이 원래 미하일 폰 키스크의 사유지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가 총장에서 경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부당한 짓을 해온 범죄자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재산 또한 부패 재산으로 간주되어 몰수당하게 됐다는 거군. 국제연합 부패 방지 협약을 따라서 말이야. 잘 아시는군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신서울지부가 반환 요청을 하게 됐어요. 남극에서 모은 미하일 폰 키스크의 범죄 자료를 제출하고 독일의 고성이 사냥터지기 팀의 거점임을 명시하기로 한 거죠. 다만 그러려면 시일도 촉박하고 절차도 복잡해서 저희 관리요원들이 전부 달려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냥터지기 팀이 집을 잃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행이다. 난 이런 얘기 정말 싫어. 빚지는 것도 집 잃는 것도 전부 다. 왜 그러나요, 유리양?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괜찮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나저나 보스랑 언니들 떠나면 수연 형 씨만 너무 빡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혼자 네 개 팀을 관리하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 우리도 따라갈 거니까 나랑 진아가 도와주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지 않겠어? 응. 같이 도와줄게. 마지막까지 함께할게요. 검은 양팀. 제가 진아? 베로니카도. 두 분이 어떻게... 언제 그게 요새에서 오셨어요? 방금 도착했어. 다들 떠난다기에 우리도 같이 가려고. 여기에서의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그렇습니다. 팬텀 나이트의 소멸을 확인했고 미하일의 잔당 처리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뒤부터는 저희 힐데가르트 기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 슈그님도 같이 오셨군요. 네. 베로니카님과 진아님 그리고 신서울지부 여러분을 전송해드리기 위해서요. 원래라면 김시환 대장님도 동행하시려 했지만 급한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신 상태입니다. 기관 내부의 사정이라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장님도 많이 아쉬워하셨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양해는 저희가 구해야죠. 생각 같아선 끝까지 남아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그동안 신서울 지부를 너무 오래 비워뒀잖아. 슬슬 지부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야. 아, 그런데 아까 그 얘기는 뭔가요? 베로니카님과 진아 요원님이 일주일간 도와주겠다고 하셨던 건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우리가 관리 요원 일을 분담해주려고 마침 신서울 지부에 볼 일이 생겼거든. 가는 김에 겸사겸사 도와주겠다는 거니 부담 가지지 마. 볼 일... 신서울 지부라면 김유정 임시 지부장한테 말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별건 아니고 이후 우리 둘의 소속 때문에 그래. 나야 힐데가르트 기관에 들어가긴 했지만 남극 조사대 한정으로 임시직이었을 뿐이고 진아는 함께 싸워오긴 했지만 정식으로 신서울 지부였던 건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참에 확실히 정하자는 거지. 일종의 스카우트 제의라고 보면 돼. 맞지, 진아? 맞아. 스카우트. 그랬군요. 하긴 두 분 같은 인재는 빨리 확보하면 할수록 좋으니까요. 어쨌든 저야 두 분이 도와주신다면 완전 감사하죠. 이후로 신서울 지부에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걸로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거죠? 각 팀의 결혼은 없으시고요? 마침 휠 오브 포춘의 엔진도 예열이 끝났네요. 한 분씩 차례대로 탑승해주세요. 잠깐만. 나타가... 난 또... 거기 있었구나. 너무 조용해서 몰랐어. 있으면 있다고 얘기라도 해주지. 추워. 저리 꺼져. 됐으니까... 나한테서 신경 꺼.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치. 먼저 간다. 나타... 죄송해요, 베로니카님. 나타님이 요즘 계속 기분이 안 좋으셔서...
괜찮아. 얼른 따라가 봐, 레비야. 너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네. 말씀 감사해요. 사보. 레비야. 두 사람 다 심각하네.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 하피 씨나 티나 씨, 바이올렛 씨도 마찬가지야. 다들 우리 앞에서 내색만 안 할 뿐이지.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 괴로워요. 시간이 답이라고 하고 싶지만 모르겠군. 이번만큼은 정말 모르겠어. 자, 다들 진정해. 이러지 말고 올라가자. 우리가 슬퍼하는 거 그 사람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뭐, 모두들 타셨나요? 안전벨트는 다 매셨고요. 앞서 들으신 대로 관리 요원님들은 다른 비행정을 타고 독일의 고성으로 향하실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날 테니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그분들의 업무를 이어받게 됐어요.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클로저 여러분. 민수연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잘 해낼 거다. 아, 책임자가 되셨으니 구령을 넣어보시는 건 어때요? 네? 구령이라뇨? 그거 있잖아요. 보스가 출발할 때마다 하던 그거. 그거 말이군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출발합니다. 휠 오브 포춘, 발진! 나가실 건가요? 방안 대책은 잘 하셨고요. 얼굴. 오,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신서울 지부인가? 굉장히 큰 건물이군요. 좀 압도당했습니다. 엄청 커. 이런 곳에서 근무했다니 대단한데, 이슬비? 우리도 여기 오는 건 몇 번 안 됐어. 대부분은 현장이나 인근 파출소에서 대기했던지라. 파출소라. 거기 대기실 완전 열악했지. 에어컨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래도 가끔 그리워지지 않아? 방과 후에 찾아가면 비밀 아지트 같았는데. 오, 비밀 아지트. 궁금하다. 가보고 싶다. 내가 데려가 줄게, 세트. 누나 누나랑 소마 누나도요. 어머, 그 작은 대기실이라면 저희 팀도 기억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임시 거처로 트레이너님과. 그만큼 저희한테도 의미가 있는 곳이란 거죠. 다음에 가게 되면 같이 가요. 그나저나 느꼈어요, 하이드? 네, 다수의 위상 능력자들이 이쪽을 보고 있군요. 그다지 호의적인 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서울 지부의 근로자들인가? 왜 같은 소속인 우리들을 경계하는 거지? 같은 신서울 지부라도 다 아군인 건 아니니까. 부산에서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 유정 씨와 우리 팀이 유니언 내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고속 승진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견제. 거기에 늑대계 팀과 저희 팀까지 합류해서 더욱 불이 붙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죠. 미아일의 정책을 지지하던 클로저들이 남아있는 영향도 있을 거다. 부산에서 장미숙이 그러더군. 실상은 어떨지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미아일이 클로저들의 복지를 보장해왔다고. 그럼 저분들은 미아일을 쓰러뜨린 우리가 자기들이 누려온 혜택도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 산 넘어 산이네요, 정말. 왜 같은 인간들끼리 싸워야 하는 건지. 아깝네요. 새로운 분들하고 친해지려고 비장의 개그도 준비했는데. 아지트가 아니라 복마전이었네. 이래선 그냥 남극에 있는 편이 나았을지도.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어? 당신은... 다들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유니온 신서울 지부의 임시 지부장 김유정. 남극에서 귀환한 클로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우리의 유정 언니, 저희 왔어요. 완전 보고 싶었어요, 누나. 얘들아, 잠깐만. 아직 보고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래, 다른 팀들도 있잖아. 제대로 하자고. 그럼 수연이 부탁해도 되겠나? 네, 맡기만 주세요. 충성, 신고합니다.
민수연 외 클로저 22인 금일부로 남극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신서울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충성? 저 민수현 요원님? 너무 그렇게 격식 차릴 것 없어요. 그냥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런가요? 처음으로 정식 보고를 드리는 자리니까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요원님의 활약은 잘 전해들었으니까요. 괜히 모두가 요원님을 추천한 게 아니에요.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분발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모두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아니, 모두는 아니군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분이, 트레이너 씨가 더는 안 계신다는 게요. 유정 씨,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지. 지금 하면 보고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들어갈까요? 향후 저희 신서울 지부의 거점이 될 지휘 통제실을 마련해 두었어요. 그곳에서 능력 있는 스태프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인사해 주세요. 분명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실 얼굴들일 거예요. 믿고 있어요. 어라, 여기는 거기 맞지? 응, 빛나 언니의 연구소잖아. 예전에 가상 훈련을 하러 몇 번 왔단. 그럼 혹시 능력 있는 스태프라는 게? 검은향 팀 여러분, 어서 오세요. 부산에서 헤어지고 나서 처음이죠?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역시 빛나 누나였네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그 뒤로 남극에 가셨다는 얘긴 들었어요. 또 거기서 세계를 구하고 오셨다는 것도요. 정말 다들 굉장하세요. 여러분과 아는 사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초면인 분들도 계시니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그러게요. 다른 팀분들도 계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빛나라고 해요. 비록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유니온의 정식 연구원이랍니다. 저... 언니, 혹시 아직도 억지로 그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갈아입으셔도 괜찮은데. 맞아요. 어차피 연구소 아니잖아요. 계속 입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는 이 옷도 편해졌거든요. 하도 입고 지내서 그런가. 이제 다른 옷을 입으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어쩌다 보니 적응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원해서 이런 옷을 입은 게 아니니까요. 그나저나 지휘통제실을 찾아오신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검은향 팀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는 가상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제 연구소예요. 그래서 최신 가상현실 장치들은 물론이고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돕는 슈퍼컴퓨터도 있죠. 이를 통해 신서울 전역의 위상 변곡률 수치를 연산하면서 차원문 발생 시 즉각 훈련 중이던 클로저들을 투입한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제 연구소가 신서울 지부의 지휘 통제실로 발탁된 거예요. 듣고 보니 타당하군. 역시 유정 씨야. 그런 이유로 저도 여러분을 서포트하게 됐어요. 정식으로 팀원이 되었으니 잘 부탁드릴게요. 팀원. 여기에도 한 명 추가요. 캐롤 누나? 하이, 클로즈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잘 가시고. 캐롤리에 씨, 부산에서 돌아오셨군요. 예스. 유정 언니를 따라서 같이 왔어요. 언니의 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안심하기엔 일러서요. 아무래도 제거한 마스테마가 마스테마이다 보니 그래서 추위를 살펴볼 겸 신서울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러는 김에 검은양 팀과 늑대개 팀, 사냥터지기 팀과 시궁지 팀의 의료 지원도 맡게 됐고요. 의료 지원. 여기에는 네 팀만 전담한다는 말인가? 네, 캐롤은 이 자리에 있는 클로저들만 전담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빛나 요원의 서포트도 그럴 거고요. 그건 미하엘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클로저들 때문인가요? 맞아. 정확히는 그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힐데가르트 부총장님께 반발하는 클로저들이지. 부총장님이 일말의 불의도 용납 못하시는 분이라서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벼르시는 중이거든. 그리고 나는 그 부총장님을 따르는 입장이다 보니 아무도 내 지시를 따라주지 않아. 이거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이래도 괜찮은 거야, 임시지부장? 어쩔 수 없죠.
당장 닥친 임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신서울을 비워뒀으니까요. 그 바람에 반부총장파 세력들에게 서로 결집할 여지를 주고 말았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이렇게 모두들 돌아와 주셨으니까요. 남극에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활약은 이미 신서울 지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이상 저들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을 테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이런 뜻도 되지 않나. 저쪽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이쪽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전력의 차이는 명백. 대대적으로 숙청할 수 있겠군요. 임시 지부장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요. 숙청이라니. 그런 마음을 먹을 리 없잖아요. 만약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고요. 무엇보다 그건 미하엘과 데이비드의 방식이에요. 제가 바꾸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유니온이요. 저는 이런 제 신념을, 이 신념을 믿고 따라주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대답이 되었을까요, 바이올렛 대원님? 죄송합니다. 시험하는 듯한 말을 해서요. 아니요, 잘 지적해 주셨어요. 실은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트레이너 씨에게 늑대계 팀의 합류를 제안했을 때예요. 그래서 숙청할 생각이 아니라면요? 무슨 획기적인 융화책이라도 있는 건가요? 획기적이진 않지만 생각해둔 방법이라면 있어요. 대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죠. 협조가... 그럼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저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즐겨주시면 돼요. 네? 이리... 어쩌다 보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됐군. 높은 확률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야. 민수연 요원 외 22인의 클로저 여러분, 이 시간부로 여러분께 일주일간의 포상휴가를 드릴게요. 남극에서의 노고를 생각하면 일주일론 부족하겠지만 이해해주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협조니까요. 이 일주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가를 보낸다. 이걸 신서울 지부의 반대 세력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저쪽 입장에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을 테죠. 이쪽이 언제 숙청을 하러 올까 잔뜩 초조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용할수록, 가만히 있을수록 어떻겠어요? 피가 마르겠죠? 바짝 긴장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럴 때 슬쩍 다가가 손을 내미는 거죠. 우리는 싸울 생각 없다.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다는 태도를 취하면서요. 뭐, 너무 요약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다 정치적인 교섭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여러분은 걱정 말고 휴가를 만끽해 주세요. 아, 그리고 되도록 쓸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호출기는 항상 지니고 다녀주시고요. 휴가라.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다 잊고 푹 쉬고 싶지만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군.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정말로 괜찮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어. 준성이야, 언젠가 형이랑 한잔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이루지 못할 소원이 되고 말았어. 잊지 않을게. 형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었던 그 의지를, 절망을 딛고 일어났던 형의 모습을. 자, 한잔 받아, 형. 오늘따라 술이 쓰군. 음? 이 시간에 누구지? 어르신, 잠시 통화 괜찮으십니까? 어, 괜찮아. 무슨 일인데? 실례가 안 된다면 내일 찾아뵙고 싶습니다.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 그쪽도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으니 생각할 게 많겠지. 알았어, 내일 점심에 시간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집에서 보자고. 이제 딛고 일어서야겠지. 준성이 형, 지켜봐줘. 형에게 부끄럽지 않은 클로저가 될 테니까. 될 테니. 뭐지? 여기는 우리 애들이 다니는 신강고 같은데. 내가 왜 여기에 혼자 술을 마셨던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이후로는 모든 게 희미하군. 뭔가 이상해. 조사를 해봐야겠어. 싫어. 뭐지? 거기 누구 있나? 싫어. 무서워.
죽었어. 다 죽을 거야. 이봐, 무슨 일이지? 도와줘. 살려줘. 죽기 싫어. 죽고 싶지 않아.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군. 가봐야겠어. 버림받았어. 우리는 버림받았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어. 이건 차원종? 이게 다 차원종의 목소리였다는 건가?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만이라도 제발. 엄마. 그런데 왜 차원정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지? 어쩌면 이건 미워. 같이 가. 너도 우리랑 같이 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너희도 모두 다 죽어. 다 같이 멸망을 버려. 생각할 여유가 없군. 일단 여기를 뚫고 나가야겠어. 뭐지? 벌써 날이 밝았나? 뭔가 상당히 기분 나쁜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군. 아무래도 술 마시다 골아떨어져서 꿈자리가 사나웠던 모양이야. 슬슬 정신 차려야겠어. 이따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어르신,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어서 오라고, 후배. 이거 받아주십시오. 조촐하지만 선물입니다. 응? 이건 건강식품 세트잖아. 고맙군. 잘 먹도록 하지. 그래, 고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고민이길래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지? 이번 일을 겪으며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검은 책의 마지막 장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치르게 군주에게 잡아먹혀 그의 부활을 돕는 솔로몬이 되고 말 겁니다. 검은 책의 사서로 선택된 이상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솔로몬이 되더라도 지금의 제 의식을 간직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저항해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때가 오는 것이. 어르신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계셨습니까? 차원 전쟁의 후유증과 유니온의 부당한 실험, 그 탓에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몸, 점점 약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 나도 버틸 수 없었어. 네? 그건 무슨... 버티지 못해서 좌절하고 쓰러진 적도 많았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섰을 뿐이야. 다시 피어올릴 마음만 있다면 불꽃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나한테는 지켜야 할 사람들도 있잖아. 클로저로서도 선배로서도 말이야. 힘은 약해졌을지언정 의지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준성이 형이 그랬던 것처럼. 어르신, 그렇군요. 한심하게도 마음이 약해졌던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항상 마음의 불꽃을 간직하겠습니다. 그래, 좋은 마음이야. 그러고 보니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지. 내가 만든 건강 드링크를 마셔보라고. 훨씬 기운이 날 거야. 오, 어르신이 직접 만든 건강 드링크라니 정말 기대되는군요. 이겁니까? 그럼 어디. 이봐 후배, 너무 급하게 마셨어. 어르신, 이 드링크에 도대체 뭘 넣으신 거죠? 쑥과 마늘이지. 기력 증진엔 그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한국의 설화에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된 곰의 이야기가 있었죠. 저도 이걸 먹고 인간이 되겠습니다. 이 볼프강, 이 순간부터 불꽃을 품은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으니까.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드는군요. 이것이 쑥과 마늘의 힘인가? 맛은 쓰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기력이 충만해야 휴가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라고. 그러고 보니 후배는 휴가 기간에 뭘 할 생각이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변에 놀러 가는 건가?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지만 아이들과 멀리 떨어지는 건 위험하겠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것도 그렇군. 그럼 저녁에 어른들끼리 모여서 술이나 한잔하는 건 어때? 뭐 그 정도 여유는 부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군요. 부를 수 있는 인원을 추려봐야겠습니다. 일단 우리 쪽에서는 앨리스와 제리는 못 부를 것 같군요. 독일의 사냥 터지기 성에 가 있으니. 그러고 보니 파트너도 부르기가 좀 곤란하네요. 아이들 데리고 유원지에 갔으니까. 뭐야, 제 쪽에서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언제 이렇게 인기 없는 남자가 됐는지.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유정 씨와 진아 누나 그리고 캐롤이군. 역시 어르신은 인기가 많군요. 그런데 괜찮은 겁니까? 임시 지부장과 진아 선배를 같은 자리에 부르겠다고요? 왜? 문제될 게 있나? 모두 생사를 같이 한 전우잖아. 과연 대인배. 사소한 것은 신경 쓰지 않는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어르신. 늑대계 팀과 시궁지 팀에게도 권유를 해보죠. 베로니카는 아마 안 될 거야. 전에도 권해봤었는데 미안하다며 거절하더라고. 혼자서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 거겠지. 여러 가지로.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럼 늑대계 쪽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피 정도인가? 하피는 금주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불러도 괜찮을까요? 안 부르면 이런 자리에 왜 자기를 안 불렀냐고 할 것 같은데 말이지. 과연 그것도 그렇군요. 하피도 부르도록 하죠. 시궁지 팀 쪽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철수 동생 정도인가? 루시도 조건은 되긴 합니다만 뭔가 이런 자리에 부르기 애매하네요. 같이 술을 마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말이야. 뭐 본인은 자신이 꼬마 아가씨로 인식되길 원하는 것 같으니. 그러고 보니 제 파트너가 오늘 유원지에 가는 것 때문에 그 꼬마 아가씨에게도 연락을 했다던데요. 아무래도 선약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오늘은 팀원들과 함께 야구장에 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철수 동생도 오늘은 참석하기 힘들겠군. 아쉽지만 그 둘은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 봐야겠어. 그럼 대충 불러야 할 인원이 정해졌군요. 제가 연락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 믿고 있어요. 오랜만에 어른들의 시간이 돌아왔군. 이렇게 편한 장소에서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 진아 누나, 몸은 좀 괜찮아? 상태가 악화하는 건 막은 것 같아. 지금은 그런대로 견딜만해. 그렇군.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고마워, 캐롤. 누나를 도와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료계 종사자로서 환자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금은 아직 세포의 열화를 억제하는 정도지만 정대현 박사님이 다양한 치료법을 시험하는 중이세요.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그래도 꼭 치료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래, 누나를 잘 부탁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 캐롤리엘과 정도현이라면 꼭 방법을 찾아줄 거야. 그런데 너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다. 어쩐지 옛날 생각도 나고. 진아 요원님과 제이 씨는 정말 사이가 좋으신 것 같네요. 오랫동안 함께 지냈으니까. 나에게는 동료를 넘어서 진짜 가족처럼 느껴져. 그렇군요. 가족이라.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제이 씨가 아껴주는 사람이라 어쩐지 무척 부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나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니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죠? 당신도 제이의 소중한 동료 중 한 명이라는 이야기야. 그래, 유정 씨도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지.
모름지기 진짜 동료란 다 그런 사이 아니겠어? 그래요. 동료로군요. 정말 그 말대로네요.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괜히 응석을 부리고 만 것 같아요. 아니야. 어쨌든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나와 제이의 힘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줄게.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진아 요원님. 두 사람이 벌써 친해진 것 같군. 이거 기쁜걸? 종종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어. 서로 담소도 나눌 겸 말이지. 그건 그렇고 다들 이 순배볶음도 좀 먹어보지 그래. 정말 맛있다고. 특히 염통이 예술이야. 과연 부산시를 구한 대의 영웅. 그 가공할 염화 능력이 눈치까지 다 태워먹었나 보네요. 어? 뭐라고?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어. 어머,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혼자 말이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갑자기 속이 쓰려지는군. 역시 이런 달콤한 분위기는 솔로에겐 독이야. 오, 그거 40도가 넘는 위스키 아닌가요? 그렇게 독한 술을 안주도 없이 드시면 안 돼요. 알코올에 점막이 자극되면 위궤양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위궤양? 상관없어. 이젠 될 대로 되라지. 위에 진짜 구멍이 나도 지금 내 속보다는 덜 쓰릴 게 분명하니까. 오마이갓. 벌써 통증이 나타난 건가요? 그럼 술을 마실 게 아니라 정밀검사를 받았어야죠. 안 되겠어요. 저와 함께 당장 의무실로 가요. 병 같은 거 아니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마, 캐롤. 그냥 마음이 아플 뿐이야. 살면서 오늘처럼 격렬한 패배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 이젠 허탈함마저 느껴질 정도야. What? 그게 대체 무슨 소리죠? 그냥 인기 없는 남자인 억두려. 안녕. 어? 이 시간에 누가 어라? 베로니카 씨, 혼자 여기서 뭐 하세요? 김유정 임시지부장. 임시지부장이야말로 여기서 뭐해? 오늘 회식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죠.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지만요. 캐롤이 어찌나 옆에서 잔소리를 하던지. 그러면서 자기는 원 없이 마셔대기나 하고. 아니, 그보다 따로 볼 일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러고 계실 거였으면 같이 가시지. 미안. 그 볼 일이 좀 안 돼서. 왜요? 무슨 일이었는데 그래요? 늑대기 팀 관리 요원을 맡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 말이야.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서. 나름 아이보기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이라고 여겨서 역효과가 난 걸까? 그래서 혼자 청승 좀 떨고 있었어.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 아니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까요. 트레이너 씨, 강준성 씨를 잃은 늑대계 팀 분들을요. 안녕. 죄송해요, 베로니카 씨. 베로니카 씨도 힘드실 텐데 늑대계 팀의 케어까지 떠맡겨버려서.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 강준성, 그가 키운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었어. 그의 빈자리를 채워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근데 그런 소리를 했더니 나타가 그러더라.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건 너무 가차없네요. 나타시다운 반응이긴 하지만요. 전곡을 찔렸어.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지. 다른 아이들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유니온과 늑대계 팀을 중재하느라 힘들 거라고 걱정했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끄러워지더라. 분명 아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위로가 필요한 건 나였나 봐. 난 아직도. 지금이라도 다른 팀으로 바꿔드릴까요? 이대로는 베로니카 씨도 늑대기 팀도 서로에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계속하게 해줘. 이대로 그만두면 그거야말로 그에게 면목이 없으니까.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도 따로 도울 방법이 없을지 알아볼게요. 우는 소리에서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 좀 나아진 것 같아.
원래 이런 얘긴 술자리에서 해줘야 하는데. 아,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잔 할까요? 탕비실 냉장고에 숨겨둔 양주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선물 받은 건데 뜯지도 않고 놔둔 거라. 그것 때문이었구나. 회식도 끝났는데 지휘통제 실러 온 이유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집에 가는데 생각이 나서. 역시 오늘은 참는 게 좋을까요? 내일 캐롤리엘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그렇죠. 들키겠죠. 매일 메디컬 체크 받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난 들어가 볼게. 임시지부장도 늦지 않게 가서 자. 네, 좋은 꿈 꾸세요. 원망할 테다, 저주할 테다.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너희만 그토록 밝은 빛을. 뭐야, 시끄러워. 진우야, 신우야, 피곤해. 잠 좀 자자. 속이 더는 못 마시게. 다들 일어나, 눈 좀 떠봐. 제이씨? 이세야, 유리랑 미스틸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다들 여긴 또 어디고요? 신강고? 응? 우리 학교야. 어젯밤 꿈에서도 나왔는데? 뭐? 유리 너도? 나도야. 참고로 저렇게 생긴 차원종들도 나왔어. 아파, 눈부셔. 나눠줘. 우리에게도 나눠줘. 아무래도 같은 꿈들을 꾸는 것 같군. 자세한 건 깨고 나서 봐야겠지만. 그럼 깨러 가보자고요. 어제처럼 차원종들을 사냥하면서요. 다들 정지! 저기 좀 봐. 흐릿하지만 뭔가가 보여. 투명하지만 사람 같은 게. 유령? 귀신인 거예요? 그런 거 완전 싫은데? 다들 긴장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거기다 저 둘. 저 앞에 보이는 얼굴들은. 나는 쓸모없어. 아무 도움도 안 돼. 살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정미야, 석봉아! 뭐야? 너희가 왜 여기 있어? 미안해. 이런 친구라서 미안해. 뭐 하나 장점도 없고 항상 방해만 되고. 더는 빼앗아 가지 마. 이번만큼은 반드시 내 힘으로. 무슨 소리야? 둘 다 왜 그러는데? 틀렸어. 우리 말이 안 들리나 봐. 잠깐만요. 저기 봐요. 차은종이 석봉이 형과 정미 누나 뒤에서. 먹었어. 형과 누나를 집어삼켰어요. 석봉이와 정미만이 아니야.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먹히고 있어. 이 자식들, 당장 내놓지 못해. 어딜 가? 우리 친구들을 돌려줘. 얘들아, 쫓아가자. 절대 놓쳐선 안 돼. 잡았다, 요놈. 토해냈어요. 차원종이 석봉이 형과 정미 누나를. 정미야, 석봉아, 다들 괜찮아? 사라졌어. 마치 안개처럼. 석봉이랑 정미만이 아니야. 구해낸 다른 사람들도 전부 사라졌어. 역시 유령이었던 걸까요? 아님 영혼? 글쎄, 어느 쪽이든 무사하길 비는 수밖에. 어쨌든 이걸로 된 건가? 못 구한 사람들은 없는 거고? 어머해, 난 대체 뭘 위해서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 힘들어도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그런데 우습기도 하지, 다 착각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행복한 미래 따위 없었어. 나는 우리 가족을, 아이들을 지킬 수 없었던 거야. 엄마, 뭐? 저분이 엄마라고? 야, 확실해? 정말 너희 엄마 맞으셔? 맞아. 하지만 왜 엄마까지 이곳에? 일단 구하고 봐요, 누나.
저대로는 저분도 차원종들에게... 웬 화살이? 거기 누구냐? 차원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투명하지도 않고... 저 활에 실린 위상력, 같은 클로저라 생각하고 싶지만... 같은 편은 아닌가 보네. 다들 교전 준비해! 화살이 빛처럼 쏟아져요! 끝도 없이 쏘잖아. 위상력으로 만든 화살인가? 성가시군. 접근을 해야 뭐라도 해볼 텐데. 얘들아, 엄마가... 우리 엄마가... 사라지셨어.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고 화살의 피도 멈췄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군. 우리 말고 남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럴지도요. 다들 꿈에서 깨어난 거라면 좋겠는데. 뭐, 잠시 후면 확인할 수 있겠지. 우리도 슬슬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어우, 테러블 행오버. 이렇게 지독한 숙취는 처음이에요. 어제 회식 때 너무 달린 걸까요? 뭐 확실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대체 얼마나 드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중간까지 세다가 필름이 끊겨버려서. 아, 그래도 이 정도까지 맛있진 않은 것 같은데. 다 자업자득이야. 그러게, 누가 내가 시킨 술까지 마시라 그랬니? 애당초 언니가 안 시키셨으면 됐잖아요. 왜 자꾸 우리 몰래 주문을 넣으셨던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잘들 마시길래 흐름 끊기지 말라고. 아, 그러다 혹시 남는 거 있음 살짝 혀라도 축여볼까 해서. 정말 언니는 나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도. 이러니 제가 억지로 언니 목까지 마신 거라고요. 아니, 한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잖아. 이제 몸도 멀쩡해졌는데. No! 그러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는 거예요. 마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마시고 싶었는데, 정말 정말 마시고 싶었는데 주치의로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전부 대신 마셔버리고. 그러다 결국에는 신나서 부어라 마셔라. 언니, 너무 소리치지 마요. 머리가 울리니까 속이... 잠깐 참아, 캐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화장실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아침부터 난리도 아니네요. 클로저분들이 휴가였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겠어요. 이미 다 봤는데. 제이 요원님? 여긴 어떻게... 휴가 아니셨어요? 제이만이 아니야. 우리 셋도 왔어. 본의 아니게 놀라게 한 것 같군. 너무 불쑥 찾아온 건가?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 하는데. 미안. 아, 아니요. 그나저나 민수연 요원님도 오셨네요. 혹시 담당 팀원분들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검은양 팀과 늑대개 팀, 사냥터지기 팀과 시공주 팀. 각 팀의 모든 클로저분들이 동일한 꿈을 꾸셨으니까요. 동일한 꿈? 클로저분들 전원이요? 정확히는 동일한 괴물이 나오는 꿈이었대요. 각 팀별로 나오는 장소나 사람들은 달랐다고 하니까요. 그래. 우리 팀은 아이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였지. 그곳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유리의 어머니를 만났어. 늑대개 팀은 홍대 거리였다고 해. 소영이라는 사람과 벌처스의 김가면이 나왔다고 하고. 어라? 베로니카님은요? 늑대개 팀 분들과 같은 꿈을 꾸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진아도 마찬가지였다고 해. 같은 꿈을 꿨더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참고로 우리 쪽은 신서울랜드가 나왔고, 거기서 캐롤과 이빈나 당신을 만났어. 네? 캐롤리의 요원님과 저를요?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 유원지에 있는 꿈을 꿨다던가. 아니요. 전혀요. 꿈도 안 꾸고 완전 푹 잤는데. 그럼 꿈에서 나온 이유가 뭔지 짐작 가는 거라도 있어? 우린 도저히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서 말이지. 글쎄요. 신서울랜드라면 어제 사냥터지기 팀분들과 함께 가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그걸 이유로 보기에는 캐롤리의 요원님은 또 그런 것도 아니라서. 벌써부터 퍼즐을 맞추려고 하지 마. 지금은 조각을 모을 때니까. 그럼 다음으로 민수현?
시궁지 팀은 어디서 누구를 만났대? 아, 네. 전날 갔던 신서울 종합 야구장이 나왔대요. 거기서 한기남 씨와 허유미 경감님을 만났다고 하고요. 한기남이라면 김도윤의 선배라는 분 말이지? 허유미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데. 센텀시티에서 우리를 도와준 특경대원이야. 몸은 약하지만 아주 강단이 있는 친구지. 하지만 그 친구들까지 꿈에서 나올 줄이야. 둘 다 부산에 있는 거 아니었나? 지금은 신서울에 계세요. 여러분보다 한 발 먼저 귀국하셨죠. 유정 씨. 아, 임시지부장님. 캐롤리의 요원님은. My liver. My stomach. 아, 데려오셨군요. 그나저나 방금 그건 무슨 얘긴가요? 귀국이라니. 한기남 씨와 허유미 경감님이요? 어디 해외라도 나갔다 오신 건가요? 네. 저희가 부탁드린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한 임시 클로저분의 남극행을 도와달라고요. 임무 힘내세요. 제가 남극행? 한기남 씨와 허유미 경감님도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요새에선 보지 못했는데. 백야의 요새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정이 불시착했었어요. 그 뒤로는 계속 이상기후로 통신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구조 요청을 드리기엔 그쪽의 상황도 여의치 않았던지라. 혹시 그 임시 클로저란 사람? 네. 진아 요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분 맞아요. 자세한 얘긴 클로저 전원이 모였을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일단은 다시 꿈 얘기로 돌아가죠. 각 팀별로 다른 장소, 다른 인물의 꿈을 꿨다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그 꿈들을 꾼 클로저 본인들은요? 다들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 애들은 신강고로 갔어. 그러는 김에 석봉이와 정민을 만나보겠다고 하더군. 늑대기 팀도 소영과 김가면을 보러 홍대거리와 벌처스 본사로 갔어. 사냥터지기 팀은 신서울랜드의 조사를 맡고 진아가 캐롤리엘과 이빈나를 만나러 온 것 같지만. 하지만 완벽한 허탕이었죠. 이빈나도 그렇고 캐롤도 꿈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면목이 없네요. 어젯밤은 기억이 전부 날아가서. 그래도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왜 제가 사냥터지기 팀 분들의 꿈에 나왔는지 알 것도 같아요. 그래? 이유가 뭔데? 보니까 각 팀의 꿈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팀과 관련이 있는 지인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사냥터지기 팀과 이렇다 할 접점이 없죠. 빛나 씨처럼 놀이공원에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분들의 관리요원 제리와 친구라는 걸 제외한다면요. 아, 그러고 보니 김제리 요원님과 친하다고 하셨죠? 예전에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셨다고. 맞아요. 영혼의 단짝이었어요. 신서울에 오면 같이 저녁 식사도 하기로 했는데. 식사 얘기를 하니까 또 속이. 무리하지 말고 쉬고 있으렴. 오늘 하루 동안은 내내 그럴 것 같으니까. 아니요. 여하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원래라면 제리가 사냥터지기 팀의 꿈에 나와야 했는데 부재중이라서 친구인 제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거죠. 확실히 다들 김제리 얘기를 했었어. 독일에서 잘하고 있을지 걱정하기도 했고. 뭔가 거리상으로 제한이 있는 걸까요? 가령 신서울에 있는 지인들만 꿈에 나온다던가. 뭐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소용없겠지. 조사하러 간 아이들이 뭔가 찾아내길 기대해야. 아,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군. 꿈에서 괴물들 말고도 웬 여자가 나타났었어. 빛처럼 화살을 쏴대는 위상 능력자였지. 네? 화살이라고요? 가시는 건가요? 어서. 화살. 맞아. 늑대기 팀 애들도 그랬어. 괴물들을 따라가니 마지막에 궁수를 쓰는 여자가 나왔다고. 우리 팀도 마찬가지였어. 혹시 시궁지 팀도 그 여자를 만났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활을 쓰는 위상 능력자. 틀림없어요. 유정 씨, 왜 그래?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져서.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뭐 좀 생각하느라. 그보다 각 팀에서 아직 연락들 안 왔어요? 슬슬 조사가 끝났을 것 같은데. 아, 마침 지령실로 통신이 들어왔네요. 발신인은 늑대계 팀의 바이올렛 대원이군요. 바이올렛 대원님, 여기는 지휘통제실. 임시지부장님, 당장 경계경보를 발령해주세요. 차원종입니다. 꿈에서 본 차원종들이 홍대에 나타났어요. 뭐라고요? 하지만 그 부근은 위상력 억제기들이 울리지 않고 있는데. 사실이야. 지금 천리안으로 확인했어. 홍대에서 검은 괴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늦기 전에 빨리 시민들을 대피시켜야 해.
그럴 수가. 알겠어요. 이빈나 요원, 차오문 경계경보 발령하세요. 네, 네! 우리의... 홍대 반경 5km 부근에 경보 발령했어요. 특경대에도 지원 요청 넣었고요. 메인 스크린으로 홍대 거리에 카메라 연결할게요. 괴물! 도망쳐! 도망쳐! 밀지마! 넘어지! 아! 저리 비켜! 막지 말고 비키라고! 맙소사!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번화가니까요. 그래도 평일에 저 인파라니. 쯧! 거절아 차원정! 여기까지다. 이 이상은 못 지나간다. 그나마 다행이야. 늑대기 팀이 막아주고 있어. 홍대로 조사를 나갔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하지만 별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늑대기 팀만으론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팀들도 홍대로 호출했어요. 제이씨와 베로니카 요원님, 진아 요원님도 신속히 홍대로 출발해주세요. 제발 다들 늦지 않기를. 숨이 턱까지 차. 강남에서 홍대까지 달려오기엔 너무 멀어요. 어쩔 수 없어. 차를 타는 것보단 빠르니까. 그래도 너무 늦었어. 경보가 울리고 벌써 시간이... 아니, 딱 맞췄어. 제이씨, 와 계셨군요. 다들 오느라 수고 많았어. 일단 숨부터 돌리도록 해. 나뿐만 아니라 베로니카와 진아 누나도 와있어. 이미 다른 팀들을 도우러 갔지. 무엇보다 늑대기 팀이 아주 잘해줬어. 덕분에 시민들의 피해도 미비할 정도야. 역시 나타! 늑대기 팀이라니까! 믿고 있었다고, 사부. 좋아. 우리도 질 수 없지. 늦은 만큼 빠르게 소탕하자. 네, 누나! 전력으로 사냥하겠어요! 힘들어. 너무 괴로워. 망해버려. 이런 세상 따위 전부다. 저 녀석들 정말 꿈에서 나온 녀석들이잖아. 가자. 이곳을 떠난 어딘가로 데려다 줄게. 우리랑 같이. 오지마! 죽기 싫어! 살려줘.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두려워하지 마. 고통은 잠시뿐. 어차피 끝이라면 차라리 지금부터. 그 손 떼! 당장 떨어져! 다들 도망치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가시면 대피소가! 싫어! 이젠 싫어! 다 싫다고! 저기요! 올지들 말고 일단 대피하셔야... 소용없어. 우리 말이 안 들리나 봐. 패닉 상태로군. 쉘쇼크 같기도 하고. 다른 시민분들도 비슷한 상태예요. 어쩌면 정신공격을 받은 걸지도 몰라요. 어쩌죠, 누나? 저희가 대피소로 옮겨다 드려요? 아니, 특경대가 오고 있는 중이야. 구조는 그쪽에 맡기고 소탕을 계속하자. 이 차원종들이 정말 꿈에서 나왔다면 그 궁수도 나왔을지 모르니까. 실비야, 이 화살... 그래, 꿈에서 본 그 궁수야. 역시 나올 줄 알았어. 대답해. 넌 대체 뭐지? 이 차원종들과는 무슨 관계냐? 또 무시하는 건가? 적당히 하지 않으면... 우와! 또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답인가 보네. 싸울 수밖에 없겠어. 우리를 오려. 기대하겠어. 같이 가자. 무서워하지 마. 내 손을 잡아. 싫어! 이거 나! 저리 가라고! 안 돼! 못 피한 시민들이 너무 많아. 다시 괴물들에게 쫓기고 있어. 도우러 가야 해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줄 생각이 없군. 화살이 너무 많아. 못 들고 가겠어요. 대장, 다른 팀들은 가장 가까운 팀에게 지원 요청해. 무리해요. 다들 저희처럼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저 궁수 시민들을 겨눴어요. 시민들을 공격할 셈인가 봐요. 그만, 그만둬! 어라? 왜 화살이 시민들이 아니라 저 누나의 어깨에 꽂혀 있어요.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맞은 걸까요? 아니야, 다른 누군가에게 저격당했어.
활을 쓰는 위상 능력자가 또 있는 거야.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활을 쏜 건데? 저 빌딩 옥상인가? 엄청난 초장거리 저격이야. 궁수가 사라졌어요. 마치 연기처럼. 다른 괴물들도 마찬가지야. 같이 사라지고 있어. 어쨌든 저격한 사람 우릴 도와준 거지? 그럼 우리 편인 거겠지? 맞아요. 덕분에 시민들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글쎄. 하지만 그 화살 사라진 궁수와 너무 똑같았는데. 괜찮아요, 제이 씨.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본부에서 저격수의 신원을 보장했어요. 같은 신서울지부의 임시 클로저래요. 귀환하면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뒤는 특경대에게 맡기고 돌아가죠. 차원종들의 소멸을 확인했어요. 상승한 위상 변곡률도 다시 내려갔고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고작 이 정도 상승률로 저렇게 많은 차원종들이 나타나다니. 여전히 홍대 위상력 억제기들은 울리지 않고 있나요? 네, 그 난리통에도 전혀. 차원문이 생길 수치에는 한참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어요. 혹시 내부 차원에서 태어난 차원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차원종인 걸까요? 마스테마, 기생형 타입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내부 차원에서 태어나기 위해 인간을 숙주로 삼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덮치려면 얼마든지 덮쳤을 텐데 겁에 질린 시민분들 주위만 서성대더라고요. 마치 그렇게 겁을 주는 게 목적인 것처럼요. 일단 향후 대책부터 세워둬야겠군요. 이번처럼 또 무방비하게 당할 순 없으니까요. 당분간은 위상력 억제기의 감도를 최대한 낮게 잡아두세요. 위상 변곡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올릴 수 있도록이요. 여러 번 수고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 편이 차라리 습격을 놓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자, 다들 수고 많았어요. 이것으로 경계 경보는 해제할게요. 제가 그나저나 정말 출동하지 않았네요. 저희를 제한 다른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들이요.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라 해도 시민들의 위험 앞에서는 움직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마냥 비난하기에는 변수가 많았잖아요. 저희 측에서도 제때 경보를 울려주지 못했고요. 원래라면 이건 좋은 면피용 사유가 되었을 거예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대응이 늦은 것은 전부 너희 때문이다. 그러니 피해가 확산된 책임을 져라. 김유정 임시지부장은 물러나라. 뭐 이렇게요. 하지만 결국 저희가 해냈잖아요. 시민분들의 피해도 최소한으로 막아냈고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했던 것이 역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결과가 되었으니까요. 이를 무마하려면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할 테죠. 그러려면 손해를 보더라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설마 처음부터 여기까지 내다보신 건... 그럴 리가요. 우연의 일치예요. 다만 우연을 우연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혹시 이런 방식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그냥 저희 형님이 생각나서요. 정계에 몸담은 분인지라 자주 봤거든요. 원하는 바를 위해 철저하게 계산하는 모습을. 물론 임시 지부장님이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요. 제 말이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괜찮아요. 뭘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나 행동도 하고. 그렇기에 민수현 요원님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제가 잘못된 선택, 결정을 내리려 할 때 그런 저를 막아줄 분들이 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같이 이 신서울 지부를 바꿔나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임시 지부장님. 나 참, 대답 소리 한번 크네. 그래도 보기 좋다. 이전보다 자신 있어 보여서. 누구... 누구긴, 바보야. 그새 내 목소리 잊었어? 좀 오랜만이긴 하지만. 가시는 건가요? 혹시... 수지야. 저 수지! 뭐야 너! 갑자기 누굴 끌어안아! 죽을래? 미안. 믿겨지지 않아서. 진짜구나. 진짜 저수지야. 진짜 살아난 거야. 그럼 내가 언제는 죽었어? 잠에서 깨는데 좀 오래 걸렸을 뿐이지. 맞아. 이식 수술을 받고 혼수 상태였지.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 거부 반응은 없고? 아니, 그보다 언제 깨어난 거야? 우리가 남극 가기 전?
아니면 가고 난 후? 가기 전이면 왜 알려주지 않고 이제 와서... 야, 하나씩 물어봐, 하나씩. 그렇게 싸대면 대답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요, 좀 진정해요, 민수연 요원. 자세한 얘긴 클로저 전원이 돌아오고 해드릴게요. 시공지 팀도 같이 듣는 편이 좋지 않겠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러는 편이 좋겠네요. 미안해, 너무 흥분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말부터 했어야 했는데 깨어나서 다행이야.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민수연, 나도 기뻐. 미래도 아저씨도 보고 싶다. 은하랑 루시도. 다들 빨리 안 오려나? 오수선이 필요하면 말해. 우리... 저수지... 저수지... 눈을 뜬 건가? 언니... 저수지 씨! 어서들 와. 그동안 걱정 끼쳐서 미안. 이거 감동어린 제로군. 모두가 노력한 보람이 있었어. 이봐 아가씨, 이제 몸은 괜찮은 거지? 아, 아저씨가 검은양 팀의 제이지? 김유정 임시지부장한테 들었어. 우리 심부름꾼들을 많이 도와줬다며? 걔들이 빚진 건 나도 같이 갚아나갈게. 보수로 뭘 주면 좋겠어? 보수? 그런 건 없어도 괜찮은데. 안 돼. 누군가를 도와주면 반드시 보수를 받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 잔말하지 말고 빨리 받고 싶은 거나 말해. 그렇다면 내가 만든 건강음료를 마셔보지 않겠어? 이번에 새로 만든 레시피를 검증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뭐 그런 거라면 이리 줘봐. 어? 이거 뭐야? 뭔가 달달하니 여기저기서 막 힘이 솟는 느낌이. 벌꿀을 베이스로 만든 건강음료거든. 이제는 아프지 않고 쭉 건강했으면 좋겠군. 이거 왠지 내가 또 빚을 져버린 것 같은데. 다들 인사는 잘 나누셨나요?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시공지 팀과 같이 활동했던 저수지 씨라고 해요. 부산 남포동의 교전에서 중상을 입고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이후에도 한동안 의식불명이셨죠. 그러다 눈을 뜨신 게 최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남극으로 떠나고 난 직후였죠. 어째서 왜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어? 말씀드렸잖아요. 남극의 이상기후로 통신이 되질 않았다고. 그리고 저수지 씨가 직접 남극으로 갔었어요. 원래라면 그곳에서 여러분과 합류했어야 하는데. 직접 왔었다고? 남극으로? 잠깐. 그러고 보니 유정 씨가 그랬지. 기나미와 유미에게 남극행을 도와달라는 임시 클로저가 있었다고. 혹시 그 임시 클로저가 저 아가씨였나?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저수지는 위상 능력자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임시 클로저는 활을... 맞아요. 저처럼 활을 쓰죠. 네가 여긴 어떻게... 초면... 아니, 구면이라 해야 할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클로저 여러분. 저수지의 가족, 에리라고 해요. 어서... 에리? 저수지의 가족이라고? 그럼 같은 편이에요? 적이 아니라? 하지만 아깐 우릴 공격했는데 차원정들도 도와주는 것 같았고. 그래, 다들 방심하지 마. 포위하고 전투 준비해. 야, 기다려. 기다려봐. 오해야. 오해니까 일단 내 말 좀 들어. 너희들이랑 싸우내는 에리가 아니야. 좀 닮기는 했지만 내 친구가 아니라고. 가족인 절 옹호해주는 건가요? 기쁘네요. 가족이 아니라 친구랬지? 복잡해지니까 넌 빠져있어. 어쨌든 얘는 너희들을 도왔어. 마지막에 활을 쏴서 가짜를 쫓아내줬잖아. 그 초장거리 저격 네 솜씨였군. 확실히 대단한 실력이었어. 부끄럽네요. 정작 맞히고 싶은 사랑의 화살은 맞히지 못하고 있는걸요? 그런 소리 하면서 날 보지 마. 넌 빠져 있으라고. 어쨌든 이제 됐지? 오해인 거 알았지?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어. 그 가짜 어째서 에리의 모습을 한 거야? 그리고 왜 클로저들의 꿈에 나온 거지? 그건 제가 꿈에서 나오는 악마들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악마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면 다들 오해할 것 같은데. 악마. 꿈에서 나오는 녀석들의 일부라니.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 자꾸 오해할 소리만 하는데. 꿈에 나온
가짜면 몰라도 에리는 아니야. 오히려 그 악마란 걸 거부하고 이겨냈다고. 그것 때문에 남극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쓰러져 지냈고. 네, 저수지 씨의 말씀대로예요. 에리 씨가 회복한 건 최근이에요. 그때까지는 병실에서 내내 검사만 받으셨죠. 그러다 조금 전 여러분을 지원하러 가신 게 첫 외출이었고요. 그동안 저수지 씨도 같이 병실을 지키셨으니 에리 씨가 그 궁수와 무관하다는 건 입증할 수 있어요. 그랬군요. 저수지, 에리 씨와 같이 있었구나. 부러우신가요? 저희가 좀 특별한 사이예요. 아니거든? 혼자 두기 뭐해서 같이 있어준 거거든? 어쨌든 에리의 신원은 내가 보장할게. 성격이 특이하긴 해도 나쁜 애는 아니야. 기쁘네요, 이렇게 절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하지만 당장은 무리겠죠? 다른 분들의 의심까지 거두는 건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저랑 같이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을 합쳐 악마들을 쓰러뜨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적이 아닌 걸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기왕 그렇게 적도 쓰러뜨리면 더 좋고요. 그야 그렇긴 한데요, 꿈속은 어떻게 같이 들어가려고. 그건 여기 있는 캐롤리엘 씨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캐롤? 너 에리 씨의 상태를 보러 간다더니. 미안해요 언니. 먼저 허락을 구했어야 하는데 에리 씨가 출동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신사월에 나타난 괴물들에 대해 알 것 같다고요. 그러고는 클로저 전원의 유도 수면을 부탁하셨어요. 귀환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요. 유도 수면? 설마 그 방법으로 꿈속에... 네, 이미 당신들의 의식은 지난밤 꿈들로 서로 연결된 상태일 거예요. 꿈은 무의식의 세계. 그 안에서는 자각만 하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 동시에 수면을 취하면 어렵지 않게 서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다들 동의해줘야 할 수 있겠지만요. 임시지부장님은 어떠세요? 제 방법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네, 동의하겠어요. 에리 씨와 저수지 씨를 믿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이대로는 현상 유지조차 힘들어요. 아까는 늑대계 팀이 현장에 있어서 괜찮았지만 다음에도 제때 출동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차원종들의 출현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최악의 사태와 직면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다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최선이죠. 여기는 저희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수면을 취해주세요. 하지만 잤다가 못 깨어난다면... No problem.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여차할 경우엔 제가 강제 기상제를 투여할 테니까요. 나랑 진아도 지켜보고 있을게. 든든하네요. 가족 같아서 보기 좋아요. 자, 그래서 당신들은요? 저와 같이 꿈나라로 가겠어요? 아니면 현실에 남겠어요? 결정하세요. 어느 쪽이든 존중해드릴게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머리 아파. 주사를 맞자마자 잠이... 엄청 강한 수면제였나 봐. 몸에 완전 나쁠 것 같은데. 그래도 제대로 들어왔잖아. 다들 모여있기도 하고. 꿈은 무의식의 세계. 자각만 하면 원하는 장소도 사람도 찾아갈 수 있댔지? 원하는 사람이야 우리라 쳐도 이 유언제는 뭐지? 누가 이런 장소를 원한 거야? 저인 것 같아요. 누나들이랑 간 신서울랜드 재밌었거든요. 그랬건 재밌으면 된 거지. 다음엔 우리끼리도 놀러 오자고. 네, 꼭 와요. 진짜 신나게 놀 거예요. 그나저나 에리 씨는 안 보이네. 나타날 기미도 없고. 믿어도 괜찮은 거겠지? 나쁜 사람 같진 않았는데. 너무 낙관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 일단 방심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자. 행복해 보여. 나만 빼고 전부. 애들은 좋겠다. 아무 근심도 없어 보여서. 이 어린 것들이 뭘 잘못했다고.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다면. 저기 있잖아 얘들아, 혹시 저 차원종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던 말이었어. 그러고 보니 녀석들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삼켰지. 그 다음에야 저런 식으로 떠들기 시작했고. 어쩌면 저 차원종들 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먹는 게 아닐까요? 불안이나 슬픔,
좌절 같은 감정 말이에요. 그런 걸 먹어서 어쩌려는 걸까요? 어디론가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채집하거나 수확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포를 먹고 커질 위대한 의지의 저기를 위해서요. 이 목소린... 에린 누나? 누나 맞죠? 통신은 아니군. 꿈에선 이런 것도 가능한가? 네. 익숙해지면 이렇게 의식도 전달할 수 있어요. 한 18년 정도 꿈속에서 살다 보면? 묘하게 구체적인 숫자네요. 언니, 지금 어디세요? 저희가 바로 갈게요. 좋아요. 제 목소리를 따라오세요. 예쁜 궁전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기다! 에린 누나! 저희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길이 익숙지 않아서 오래... 테인이! 위험해! 미스틱에게 화살을 쐈어! 큰일 날 뻔했어! 아저씨가 막아줬기에 망정이지. 이게 무슨 짓이죠, 에리씨? 어째서 저희를 공격한 건가요? 마구잡이로 쏴대기 시작했어! 알았다. 가짜예요! 누나를 닮은 그 궁수요! 하긴, 여긴 꿈속이니까. 어느 틈에 바뀌었나 보군. 그럼 진짜 에리 언니는요? 설마 당한 건 아니죠? 쓰러뜨려보면 알겠지. 당한 건지 아니면... 기대하겠어. 와, 강하군요. 다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라? 말을 했어? 마치 진짜처럼... 아니... 진짜 에리 누나예요? 가짜인 척 했던 거군요. 어째서 저희를 시험하신 거죠? 죄송해요. 좀 확인해봐야 해서요. 저한테 당할 정도라면 절 흉내낸 가짜도 당해낼 수 없거든요. 그거야 그렇겠지만 너무 과격하잖아요. 하마터면 저희도 에리 씨도 크게 다칠 뻔했어요. 저수지한테도 자주 들어요. 에리, 너는 적당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나 참, 그 친구의 노고를 알 것도 같군. 어쨌든 시험은 합격이겠지? 이제 제대로 안내해 줄 건가? 그럼요. 따라오세요. 보다 깊은 꿈속으로 데려갈게요. 바이탈 사인 체크. 뇌파 안정. 지금까진 다들 문제 없어요. 잠든 인원이 20명도 넘게 있다 보니 확인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스. 그래도 허투루 넘기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수치의 변화라도 알려주세요. 에리 씨의 말대로라면 지금 클로저들이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닐 거예요. 꿈속의 가장 깊은 곳,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지배하는 공간일 테죠. 민수연 씨, 혹시 집단 무의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분석 심리학 이론 중 하나잖아요.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 그리고 이 무의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이죠. 아, 그럼 설마 클로저분들이 들어간 꿈이... Exactly. 집단 무의식이 연결되는 정신세계일 거예요. 아니라면 클로저들이 같은 꿈에서 만날 리도 없고 그들의 지인이 나왔을 리도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만큼 깊은 정신세계라면 방향을 잃거나 꿈속의 꿈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엔 자신이 꿈을 꾼다는 것도 있고 현실로 돌아오는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될 테죠. 한마디로 영원히 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꿈에 갇힌다니 뇌사 상태가 된다는 건가요? 맙소사... 그럼 보내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클로저들의 의식이 꿈에 잠식되려고 하면 그들의 뇌파나 바이탈 사인에 전조가 보일 거예요. 그때 제가 특별히 제조한 이 기상제를 투여하면 의식을 강제로 부상시킬 수 있죠. 즉, 한눈만 팔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담당 요원님들의 안전이 달려있어서 그만. 관리 요원은 정말 책임이 막중하군요. 새삼 그 무게를 실감하고 있어요. 민수연 씨는 분명 좋은 관리요원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해요. 저희를 믿고 잠드신 클로저들을 위해서라도. What? 이 소리는... 에리 씨의 심전도 소리예요. 아니, 에리 씨뿐만 아니라... 클로저분들 전원이... 뭐나 할 수 있을지... 에리 언니!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왠지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보일 뿐이지 다른 장소예요. 표면은 같아도 더 깊은 심도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글쎄요. 심도 있는 말 같기는 하네요. 뭔가 저희도 알 수 있는 이정표가 없을까요? 의심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에리 씨의 말만 믿고 따르기엔 불안해서요. 좋아요. 저기에 있는 릴림들이 보이죠? 릴림? 저 입 달린 차원정들을 말하는 건가? 네. 악마보단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름 유서 깊은 목마의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떠세요? 어떠냐고 해도 내가 그런 거엔 약해서 말이야. 그래서 저 릴림들이 왜요? 이정표 얘기를 하던 것 아니었나요? 저 아이들에게 귀 기울여보세요. 아까랑은 다른 말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고 계시오. 그분이 오고 계시오. 준비하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바치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도 이 세계도 전부 다. 바친다니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들의 공포를 채집하거나 수확한다고요. 그럼 가져다 바칠 그분이라는 건? 공포를 포식하는 릴림. 제 모습을 한 가짜겠죠. 이제 대답이 되었을까요? 왜 저 아이들이 이정표가 되는지? 네! 이대로 뒤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릴림들이 향하는 곳에 사냥감도 있을 테니까요. 에리씨, 잠깐 괜찮으실까요? 역시 제대로 들어둬야 할 것 같아서요. 에리씨가 저 릴림들과 같은 악마란 얘기에 대해서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안 그래도 슬슬 말씀드릴까 했어요. 제 정체도 모르고 릴림들의 우두머리와 싸울 순 없으니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저들과 같은 악마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저들과 같은 기원을 가진 악마라 해야겠군요. 기원?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네. 남극에서 당신들도 보셨을 거예요. 인간과 차원종을 만든 신. 위대한 의지에 눈동자를요. 그리고 그 눈동자가 잠시 나타난 것만으로도 인간을 미워하는 위대한 의지의 적이가 퍼져나갔죠. 적이라면 팬텀 나이트 말이군요. 당신들은 그것을 팬텀 나이트라 부르는 것 같지만 남극에서 제가 만난 차원종은 다르게 불렀어요. 릴리스의 잔재. 그렇게 부르더군요. 릴리스? 그게 뭐죠? 밤의 어머니. 위대한 의지가 인류를 만들 때 함께한 존재래요. 인류를 비호하려다 위대한 의지에게 흡수당했고요. 하지만 흡수당한 이후에도 릴리스는 계속해서 인류를 연민했다고 해요. 그걸 방해라고 여긴 위대한 의지가 릴리스를 버리기로 결심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최초로 운명의 문이 열렸다는 그때요. 확실히 그때도 위대한 의지가 강림할 뻔했었지. 팬텀 나이트가 남극에 나타났던 것도 그 이후부터였고. 네. 그날 위대한 의지는 이 땅에 저기를 발산했어요. 자신의 안에서 애증으로 변해버린 릴리스를 버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떨어져 나간 릴리스의 잔재는 둘로 나뉘었다고 해요. 하나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저주하는 도구로서, 다른 하나는 한 인간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로서요. 그중 전자가 눈앞에 보이는 릴림들이고, 후자가 악마와 합체한 인간. 바로 저라는 얘기였어요. 자, 어때요? 설명은 다 했는데 좀 믿어지세요? 그래요. 그 반응들 충분히 이해해요. 질색하실 만도 하죠. 머리도 좀 이상하게 보일 거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더라도 릴림들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아니요, 믿을게요. 지금까지 하신 얘기들 전부 다요. 그리고 죄송해요. 사정을 여쭤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의심하고 경기부터 해버려서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건데요. 어디를 봐도 저 같은 악마 믿을 수가. 그런 거야 뭐. 여기에도 사연 있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왜 자꾸 자기를 악마라 그래요? 듣는 사람 속상하게. 언니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다면
유정언니가 저희에게 소개도 안 시켜줬을 거라고요. 맞아요. 정말로 나쁜 사람도 아니면서 자꾸 자기를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네. 안 그러도록 해볼게요. 좋아. 그럼 다시 가보자고. 이번엔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서로 잘 협력해서 말이야. 정말 특이하신 분들 알 것도 같네요. 왜 여명이 당신들을 택했는지. 나왔어. 가짜 에리 누나가 나왔어요. 역시 언니의 말대로야. 릴님들을 따라온 게 정답이었어. 화살에 당한 부인은 멀쩡하네. 그새 회복한 건가? 아니요. 릴님들은 인간의 공포를 양분으로 삼아 현실의 실체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파괴되어 다시 꿈으로 돌아왔으니 약해진 게 맞는 거죠. 여기서 한 번만 더 쓰러뜨리면 갈 데 없어진 릴님들은 완전히 소멸할 거예요. 괜찮겠나? 저 녀석들 너와 같은 기원을 가졌다면서. 자상도 하셔라. 그걸 신경 쓰고 계셨군요.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이들은 독이고 저는 눈물이라고요. 제 가족을 해치려는 독을 내버려둘 순 없죠.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희석시켜버리겠어요. 믿음직스럽네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알겠어요. 예정대로 지원 사격을 부탁드릴게요. 네, 안심하고 달려나가세요. 여러분께 화살이 날아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기대하겠어. 아! 맞는 줄 알았네. 괜찮아. 에리씨가 또 가짜의 화살을 맞춰줬어. 화살로 화살을 저격하다니 정말 대단한 실력이야. 덕분에 무사히 접근할 수 있었어요. 지금이야 미스틸. 하! 빗돌려라! 무슨 위력이 꿈속인데도. 그만큼 신기의 힘이 새겨져 있다는 거겠지. 미스틸의 영혼의 말이야. 가짜의 절반이 날아갔어요. 언니랑 똑같은 모습으로 저러니. 영! 에리씨, 작전 종료예요. 이제 합류하셔도 좋아요. 꽤 애먹었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약해서 다행이에요. 현실에서 실체가 파괴된 탓일까요? 절 흉내낸 것 치곤 화의 솜씨도. 우리 위대한 불꽃을 받들어 지금의 육신을 벗어나 새로운 혼으로의 도약을. 지진? 하지만 꿈속인데. 아니야, 이건 지진이 아니야. 다들 저길 봐. 우리가 쓰러뜨린 가짜가. 뭐야? 왜 언니의 모습에서 저렇게. 에리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꿈에서 쓰러뜨리면 끝 아니었나요? 네, 끝났어야 해요. 그런데 사라지기 직전 대량의 공포가 주입되더군요. 그래서 전보다 더 강한 힘을 얻게 되었고요. 주입되다니, 누군가 주입했다는 건가요? 글쎄요. 기척은 느껴졌지만 지금으로선 모르겠어요. 그보다 저 릴림 빠르게 실체를 얻고 있어요. 저대로 놔뒀다가는 다시 현실에. 누나! 에리 누나! 사라졌어! 어디로 가신 거지? 현실로. 꿈에서 깨어난 모양이야. 우리들의 몸도 사라져가고 있어. 진작 이대로 저 괴물을 놔두고 가야 한다니. 어쩔 수 없죠. 돌아가서 싸울 수밖에요. 에리씨 말대로라면 저 릴림도 현실에 나타날 테니까. 에리야, 괜찮아? 정신이 들어? 저수지, 당신이 저를 깨운 건가요? 너뿐만이 아니야. 민수영과 캐롤리엘이 다른 클로저들도 전부 깨우고 있어. 그보다 어떻게 된 거야? 다들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는데. 그건 저희도 같이 듣고 싶네요. 꿈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저희가 과민반응했을 뿐이라면 좋겠지만. 아니요, 제때 잘 깨워주셨어요. 일단 설명은 나중으로 미룰게요. 그보다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요. 베로니카 씨, 아까처럼 도시 전역을 봐주실 수 있나요? 내 천리 안으로? 알았어. 그런데 왜... 그래, 그런 거였구나. 홍대에 나타났던 차원종들이야. 그 차원종들이 다시 꿈에서 나온 것 같아. 뭐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홍대의 감시 카메라에 차원종들이 보이고 있어요! 저대로라면 시민들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하필이면 구역 봉쇄가 풀릴 시간이라! 현장의 특경대에 연락 넣으세요. 그리고 바로 경계 경보 발령하시고요. 네! 차원문 경계 경보 발령! 우와! 깜짝이야! 뭐야? 불난 거야? 아니에요. 이건 불이 난 게 아니라... 그래. 차원문 경계 경보야. 그러니 얼른 잠들 깨고 일어나. 아무래도 걱정했던 사태가 일어난 것 같으니까. 검은양 팀, 다른 팀들도 깨어났구나. 눈 뜨자마자 미안한데 다들 출동해줘야 할 것 같아. 출동이라면 릴림이 다시 나타난 건가요? 릴림? 꿈에서 나온 차원종들을 말하는 거야? 맞아요. 제가 그렇게 이름 붙였죠. 자세한 얘긴 임시 지부장님에게 해뒀어요. 저희가 출동하고 나면 가서 들어주세요. 응, 알았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지. 어서 나가보도록 해. 진아는 이미 현장으로 출발했어. 나는 여기서 적들을 분석해볼게. 내 천리안이라면 약점이 보일지도. 뭐야? 저 커다란 릴림은? 포식자. 결국엔 나타났나 보군요. 꿈에선 놓쳤지만 이번엔 제 화살로 잡아주겠어요. 에리 누나는 시궁지 팀과 같이 가셨네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던데.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은하한테 들었는데 꿈속에서 에리 씨 우리 팀 말고도 다른 팀들하고도 같이 있었나 봐.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하다니. 꿈이라 가능했던 건지 에리 씨라 가능했던 건지. 어쨌든 시궁지 팀과 같이 한 에리 씨는 우리 팀 때와 달리 협조적이지 않으셨대. 은하 말로는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 같았다던데. 덕분에 사이가 좋지 못했던 모양이야. 그 에리 씨가 그랬더니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뭐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라도 있겠지. 저수지라는 친구와 관계된 거 아닐까? 하긴 에리 언니 묘하게 수지한테 집착하셨죠. 아, 혹시 질투 같은 거 아닐까요? 그 외에 친구가 다른 친구랑 친해 보이면 막 속상하고 그런 거. 왜 속상해요? 친구끼리 친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야, 서유리. 미스틸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마. 잡담은 그만하고 가보자. 슬슬 녀석들이 보여오고 있으니까. 받쳐라. 더욱 많이, 더욱 크게 받쳐라. 이 몸이 자라나도록. 그리하여 이 세계를 뒤덮을 수 있도록. 다시 봐도 크군. 아니, 꿈에서보다 커졌나? 덕분에 찾기는 편해. 응?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맞이하자. 더욱 크게, 더욱 성대하게. 바치는 거야. 이 슬픔도 절망도. 그럼 더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와, 저 커다란 릴림. 작은 릴림들을 먹고 있어요. 어째 커졌더라니. 먹어서 커진 거였나? 먹을 때마다 몸에 잎들이 늘어나고 있어. 느낌이 좋지 않아. 최대한 빨리 쓰러뜨리자. 때가 되면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도래할지니 모든 건 시들고 사라져서 순백의 토양이 되리라. 오, 이런 자식이. 기대하겠어. 계속 재생하잖아. 커지기만 한 게 아니야. 꿈속에서보다 더 강해졌어. 다른 릴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는 우리가 먼저 지치겠어요. 베로니카 누나한테 연락은요? 천리안으로 약점을 찾아보신다고. 얘들아, 전달 사항이야. 듣고 계셨어요, 누나? 잘 됐다.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찾아내긴 했는데 당장은 쓸 수 없어. 찾아낸 사람도 내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줘. 너희의 꿈속에서 나온 지인들, 한석봉과 우정미, 유리의 엄마라고 했지? 방금 신서울 재해대책팀에서 연락이 왔어. 그 세 사람이 공황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그래서 우리 측 관계자라는 걸 확인하고 바로 알려온 거래. 뭐라고요? 석봉이랑 정미가요? 엄마,
우리 엄마가 왜? 공황 상태라니? 그 세 사람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바로 눈치챘구나. 내가 왜 이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는지. 맞아, 그 세 사람 말고 다른 시민들도 다수 실려오는 중이래. 그리고 전부 넋이나가 혼잣말만 하는 동일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팬텀 나이트, 그때와 같은 증상이로군. 그 세 사람도 그렇고 다른 시민들도 전부 릴린들의 꿈을 꾼 건가? 당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아마도 그럴 거라고 봐. 그러니 일단은 귀환하도록 해. 너희 팀이랑 다른 팀들도 다 한동안은 나와 진아가 릴린들을 상대할게. 내 눈과 진아의 발이라면 붙잡아두는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는 동안 너희는 릴림들의 약점을 공략해줘. 저수지가 찾아낸 방법이라면 가능할 거야. 아, 다들 돌아오셨군요. 베로니카 요원님께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이 꿈속에서 목격하셨다는 지인분들이 쓰러지셨어요. 한석봉 씨와 우정미 씨, 한수진 씨와 소영 씨, 벌처스의 김가면 씨와 한기남 씨, 특경대의 허유미 경감님, 심지어는 지휘통제실에 같이 계셨던 이빈나 요원님과 캐롤리엘 요원님까지 이렇게 되셨죠. 무의미해. 내가 아는 연구 따위, 물질 변환도 VR 개발도 그날이 오면 소용없어. 임시 처방일 뿐이에요. 아무리 치료해도 결국은 모두 다 죽을 거예요. 극단적인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 비위상 능력자에게만 나타나는 공황 발작. 여러모로 남극에서 본 팬텀 나이트와 유사하죠. 아니, 위대한 의지와 관련되었으니 틀림없을 거예요. 제가... 소마 누나, 어때요? 캐롤 누나랑 빛나 누나 깨어날 것 같아요? 아니, 영역에는 반응이 없어. 몸에 상처는 없으니까. 아마도 정신적인 문제 때문일 거야. 민수연, 너와 임시 지부장 저수진은 괜찮은 건가? 아, 네. 아직까지는 발병할 조짐이 없어요. 저야 걸린 적이 있어서 면역이 생겼다 쳐도 임시 지부장님과 저수진은 어째서인 걸까요? 두 분의 공통점이라면 마스테마의 숙주였다는 거네요. 그게 뭔가 영향을 준 걸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악마 언니,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없어요?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려도 안 믿어주실 것 같지만요. 이 언니 은근 뒤끝 있으시네. 먼저 못 믿게 군 게 누군데. 둘 다 그만해. 그 이상 하면 화낼 거야. 다들 슬퍼하고 있어.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엄마, 정미야, 석봉아. 지금이라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 유리는 동생들도 걱정될 텐데. 괜찮아. 재해 복구팀에 확인해봤어. 관계자들도 찾아서 같이 보호해주고 있대. 정말 괜찮은 거겠죠? 소영님과 김가면님도 다른 분들도 전부 깨어날 수 있는 거겠죠? 글쎄요. 팬텀 나이트와 같다면 해결하는 방법도 같겠지만. 그럼 못 들하고 있어? 당장 나가서 저 검은 놈들을 썰어버리면 되잖아! 그 썰어버리는 걸 할 수 있다면 말이지. 이대로 나가봤자 또 똑같이 당할 뿐이야. 하지만 시간을 끌수록 저분들의 상태도 악화될 겁니다. 심해질 경우 지난번 남극에서처럼 발작도... 아니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증세를 완화시키지 못해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정 씨? 그리고 저수지인가? 네, 같이 준비할 게 있다 보니 늦어졌어요. 그럼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수지 씨. 다들 내가 들고 있는 이 옷들을 봐줘. 이건 내가 너희들이 오기 전에 만든 대정신오염 방호복이야. 이걸 쓰러진 사람들에게 입혀놓으면 안 좋은 정신파? 산염? 이런 걸 막아줄 수 있어. 무슨...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수지? 대정신오염 방호복이라니. 그런 걸 네가 만들 수 있을 리 없잖아. 아니거든. 만들 수 있거든. 잘 봐. 진짜인지 아닌지 입혀볼 테니까. 옷을 입히니까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악몽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오, 그럼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옷도 예쁘고 멋있다, 정꾸러기 녀석아. 그렇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패턴을 넣었어. 확실히 디자인은 나쁘지 않군요.
그래서 스캔 결과는 어떤가요, 디나 씨? 아, 놀랍군. 방호복을 착용한 후로 두 사람의 뇌파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대정신파 물질은 저희 벌처스에서도 아직 연구 중인데. 그래요. 그런 걸 방금 막 만들어내다니. 그것도 제대로 된 설비도 없는 이곳에서요. 저수지, 말해봐.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냐고 해도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길어질 텐데. 맞아요. 그 설명은 나중에 듣고 이제 움직여주세요. 저수지 씨가 이 방호복을 만들면서 제안해 주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방법을 실행에 옮겨주세요. 전처럼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서요. 꿈속이네. 유도 수면은 잘 된 것 같아. 억지로 두 번이나 자다니. 오늘 밤은 다 잤네.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누나 엄마도 친구들도 모두 무사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반드시 구해주자고. 저수지가 알려준 방법으로 말이야. 아이, 뭐 그리 거창한 방법은 아니고, 나는 계속 방호복을 만들고 너희는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대신 만드는 족족 쓰러진 사람들에게 방호복을 입혀둘 거야. 더 이상 저 괴물 릴님에게 정신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면 그만큼 먹이가 줄어든 릴님은 어떻게 될까? 적어도 지금보다 강해지지 않을 거라고 봐. 바로 그때 너희가 나설 차례가 오는 거지. 아, 그렇다고 릴님과 싸우라는 건 아니야. 되도록 싸움은 피해줬으면 해. 그보다 너희가 꿈속에서 만났다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줘. 참고로 농담하는 거 아니야. 나 완전 진지해. 현실에서 방호복을 입혀도 결국 임시 방편일 뿐이야. 꿈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늘려줄 뿐이지. 그러니까 공포 자체를 물리치게 만들어야 해. 모든 사람들은 무리일지라도 너희가 아는 사람들만이라도. 만나면 이전처럼 말이 안 통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방호복으로 정신이 보호되는 상태일 테니까. 그러니 진심을 다해 격려하고 위로해줘. 사람들이 스스로의 공포를 극복하고 떨쳐낼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 너희들 클로저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꼭 적과 싸우는 게 다가 아니잖아.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한방 먹었지. 싸우는 게 다가 아니라니. 언젠가부터 교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클로저로서 좀 부끄러워지네요. 방호복을 만든 것도 그렇고 대단한 녀석이야. 왜 시궁지 팀이 저수지 누나를 의지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맞아. 얼마든지 있어.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반드시 구해낼 거야. 클로저로서 엄마와 친구들을. 거부하지 마라. 순응해라. 너희의 모든 것을 이 몸에게 바쳐라. 왜 저 릴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저 앞을 봐봐. 녀석도 우리가 찾는 사람을 찾고 있었군. 오지마! 저리 가라고, 괴물! 정미야! 석봉아! 릴님에게 쫓기고 있어! 구해야 돼! 유리야, 너는 정미를! 이세야, 너는 석봉이를 맡아! 너희가 책임지고 둘을 설득해! 그동안 우리는 릴님의 주의를 끌 테니까! 석봉아, 나야! 나 알아보겠어? 세야... 세아야... 이제 안심해. 우리가 왔어. 유리야, 여긴 어떻게... 친구가 위험하잖아. 당연히 구하러 왔지. 그렇구나. 또 이렇게 도움만 받네. 정미야, 왜 그래? 석봉이, 너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항상 도움만 받아. 이러고도 우리가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분해. 힘이 없는 내가 너무 싫어. 우리도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곳에서 같이 싸우고 싶은데. 너희 평소에 그런 생각을... 그랬구나. 하지만 그건 서로 마찬가지야. 우리도 너희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평범하게 학교도 다니고 내일은 무슨 게임을 할지 고민하는 일상으로.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싸움도 버틸 수 있었어. 어떻게든 이기고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했어. 맞아. 같이 학교를 다니고 놀러 다니고 너희랑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 그리고 내가 클로저가 됐을 때도
날 이해하고 응원해줬잖아. 우린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어.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얘기하지 마. 그게 뭐야. 무슨 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유리, 너다운 말이네. 세아도 제법 좋은 말을 해주고. 기뻤어. 이런 나를 친구라고 해줘서. 나 참 당연한 소리를 찾고. 됐으니까 얼른 돌아가. 깨어나면 원 없이 게임이나 하자. 정미, 너도 조심히 가. 그래, 나중에 봐, 세아야. 유리, 너도 무리하지 말고. 사라졌어. 석봉이 형이랑 정민 누나가 사라졌어요. 작전 성공이군. 세아도 유리도 정말 잘해줬어. 그럼 이제 교전을 피해 이동해요. 다음은 유리네 어머니 차례예요. 그 옷을 짓는 능력이 기계왕이란 군단장급 차원종과 관련이 있다고? 부산에서 만난 기계왕의 부하가 그랬어. 에노벨이란 이름의 차원종이었는데 막 거대한 비행접시도 끌고 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어쨌든 걔가 말하길 내가 리애니메이터 오리진이라는 거랑 오래 접촉한 데다가 그걸 갖고 있을 때 임사체험? 뭐 그런 걸 해서 기계왕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래. 거기에 내가 워낙 옷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끼쳐서 온갖 특수한 옷의 설계도와 제작 기술이 내 무의식에 저장되었다는 모양이야. 리애니메이터 오리진, 김재리 요원님에 이어서 너도... 그래도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모로 납득이 가. 무엇보다 그 특수 슈트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상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됐지? 방호복 만드는데 속도가 안 붙잖아. 그만 물어봐. 미안. 그래도 말하면서 계속 만들던데 의식하면 자동으로 제작되는 거야? 아님 재료와 같이 허차원에서 소환되는 개념? 아이 진짜. 나도 몰라. 묻지 말라니까.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잠든 클로저들 관리는 잘하고 있어? 다들 이상 없으셔. 캐롤리엘 요원님과 이빈나 요원님도 아직 변화가 없으시고. 그 두 사람은 왜? 내 방호복 성능이 못 믿어서? 아니야. 꿈에서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두 분도 깨어나실 거잖아. 그래서 확인차. 머리 아파. 떴어! 눈을 떴어, 민수연! 이빈나 요원님? 정신이 드셨어요? 너무 자서 머리가 띵하네요. VR 종사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3D 게임을 억지로 한 기분이에요. 그 외에는요? 더 불편하신 데는 없어요? 아님 뭔가 기억나시는 점이라도... 없어요. 원래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깨고 나면 꿈을 꿨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다 잊어버리는...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구출 작전의 진척도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클로저분들이 잘해주실 거라 믿지만 아직 캐롤리엘 요원님도 깨어나시지 않았고... 괜찮아요. 작전은 순조로우니까. 방금 재해 복구팀을 통해 확인했어요. 입원한 관계자들 중에 다음에 네 명이 눈을 떴다고요. 한석봉 군과 우정미 양, 벌처스의 김가면 씨와 허유미 경정님이요. 거기에 이빈나 요원까지 일어났으니 총 다섯 명이 작전의 효과를 본 거네요. 죄송해요, 임시지 부장님. 보좌해야 할 제가 정신을 잃기나 하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다시 일어나준 게 어딘데요. 어쨌든 이대로만 간다면 문제 없겠어요. 저수지 씨, 방호복의 양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방해가 있긴 했는데 그럭저럭 다 되어가고 있어. 방해... 미안했다니까. 좋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힘내주세요. 저는 더 빨리 병원으로 보낼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미 입원한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저수지 씨가 만든 방호복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여기서 클로저들이 작전을 성공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이 꿈에서 깨어난다면 틀림없이... 안 돼, 진아. 이걸 네가 다 막는 건 무리야. 베로니카 씨? 왜 그래요? 천리 안에 뭐라도 보였어요? 릴님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어. 폭주라도 하듯 마구잡이로 홍대를 뛰쳐나가려고 해. 마치 배가 고프다는 듯이 모자란 양분을 보충하러 가려는 것처럼. 원하실 수 있을지. 어디 있는 거냐? 내놔라. 가져가지 못한다. 엄청 화났나 봐요.
석봉이 형이랑 정민 누나를 뺏겨서요. 보니까 우리 말고 다른 팀들한테도 뺏겼나 본데? 쉿! 아직이야 동생들. 떠들다간 들킨다고. 맞아.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어. 조용히. 저주받을 것들, 구원받지 못할 것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희들은 결국... 갔나? 완전히 간 거 맞지? 네! 벌써 저 멀리까지 갔어요. 한동안은 이쪽으로 안 올 거예요. 지금 바로 움직이자. 앞장서 유리야. 좋아. 나만 믿고 따라와. 엄만 이쪽 방향에서 느껴지고 있어. 유리야. 진우야. 신우야. 불쌍한 우리 아이들. 엄마랑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는 어떻게 되든 좋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 착한 아이들만은. 엄마, 나 왔어. 엄마 딸 왔다고. 여기서 뭐해? 왜 혼자 그러고 있어? 우리 앞에선 센 척은 다 해놓고, 나더러는 약하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고 구박만 하더니, 이럴 거면 그냥 무섭다고 하던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됐잖아. 유리야, 우리 착한 딸. 아, 정말 내가 속상해 죽겠어. 됐으니까 가자.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자고. 안 돼. 들킬 거야. 붙잡힐 거야. 숨어도 소용없어. 도망쳐봤자야. 어차피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은 다... 찾았다. 거기 있었구나. 끝났어. 너무 늦어버렸어. 도망쳐. 유리야, 너만이라도 제발.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저딴 녀석 날려버릴 거야. 엄마한테 손도 대지 못하게 해줄게. 나랑 내 친구들. 검은 양 팀이 말이야. 안하지요. 포메이션 A 대형으로. 마키마크. 제이씨, 저와 같이 적의 시선을 끌어주세요. 오케이. 마키수 대장. 이 틈에 이세와 미스틸은 화력을 모아 신호를 주면 단박에 터뜨려. 3, 2, 1. 바로 지금이야! 받아라! 집어삼켜버려! 릴림의 중심이 무너졌어. 이제 네 차례야. 기다렸어. 간다! 우와! 릴림의 팔을 한 번에 잘라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잘려나간 틈을 봐봐. 여긴 어디지? 정신을 잃었는데 왜 이런 곳에... 돌아갈래. 다들 걱정할 텐데. 녀석에게서 선현들이 사람들의 공포가 빠져나가는 건 몸을 구성하던 응집력이 약해진 건가? 혼수 상태였던 시민들이 깨어나는 거겠죠. 저희 말고 다른 팀들도 잘해주고 있나 봐요. 흩어진다. 돌아와라. 다시 하나가 되어라.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에. 엄마, 잘 봤어? 엄마 딸이 이 정도야. 이게 클로저 서유리인 거라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엄마와 아빠, 진우와 신우, 우리 가족은 모두 내가 지킬 거니까. 그래, 어린 줄만 알았는데 다 커버렸구나.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너무 늦지 말고 돌아와. 응, 이따 봐. 잘가, 엄마. 사라지셨네, 유리네 엄마. 진짜 유리 누나가 말한 대로 됐어요. 다행이에요. 우리 엄만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어. 설득하려면 직접 보여줘야 돼. 그러니 나도 너희랑 싸울 거야. 클로저 서유리가 완전 강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가족을 잘 아는 건 가족이지. 이런 딸을 둬서 어머님도 든든하시겠어. 여튼 릴림도 충분히 약해진 것 같아요. 이 기세로 단숨에 공격한다면. 필요해. 더 많은 수확이 필요해. 경작지. 새로운 경작지를 찾지 않으면. 잠깐, 저 녀석 사라지고 있어. 뭐야? 어디로 가는 건데? 쫓아가요. 여기서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러고 싶지만 타임아웃이야.
우리들도 꿈에서 사라져가고 있어. 현실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일단은 깨어나는 데 집중하도록 해요. 어, 유정 언니? 이빈나 요원님도 깨어났구나, 캐롤. 몸은 좀 어떠니? 써서. 자세한 건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죠. 그래, 마음 같아선 당장 받으라고 하고 싶은데. 미안,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일단은 너도 민수현 요원과 함께 클로저들을 깨워주렴. 최대한 서둘러야 해. 늦으면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거야. 홍대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릴림들이 봉쇄구역 밖의 시민들을 노리려고 해. 그나마 지금까지는 방어선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베로니카 씨가 발견해서 현장에 진아 씨에게 알려주었지만 슬슬 한계야. 장시간 가속한 진아 씨도 그렇지만 천리안을 홍대 전역에 사용해온 베로니카 씨도. 괜찮아. 버틸 수 있어. 모두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더. 베로니카, 눈을 떠. 정신 차려. 제길 멍청이가. 이게 무슨 꼬라선이야? 너희들 왔구나. 다른 애들도 무사히. 어? 안 돼.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었지. 진아 혼자로는 막을 수 없을 텐데. 괜찮으니까 누워 계세요. 그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홍대의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들이, 저희를 제한 모든 팀들이 나가 있으니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엉덩이 무겁던 녀석들이 결국 움직였다는 거지. 그대로 가다간 자기들도 피보게 생겼으니까. 의의를 보고 행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겠죠. 꼬우네요. 저러고 나중에 엄청 생색내겠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덕분에 진아 씨도 한숨 돌릴 수 있었고요. 진짜구나. 현장에 클로저들이 출동해 있어. 진아도 무사해. 많이 지친 것 같지만. 아파. 머리가. 그만해, 베로니카. 천리안을 너무 오래 썼어. 그래. 한동안 자제하는 게 좋을 거다. 시신경과 관련된 위상력은 뇌에 손상을 주니까. 거기에 위상력은 영혼의 힘이라서 고갈되면 영약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요. 이 이상 치료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건 싫다고요. 소마, 미안.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하지만 아직 릴림은 건재해. 방위선이 뚫리는 건 시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겠다는 거 아니야. 괜히 설치지 말고 얌전히 계시지. 보호자면 보호자답게 우릴 믿고 기다리라고. 멋대로 굴다가 가버리는 건 꼰대 하나로 촉하니까. 뒤에는 우리에게 맡겨라. 완벽한 작전 수행을 보여주겠다. 질 수 없죠. 저희 검은양 팀도 출동하겠어요. 진아라는 걱정 마. 우리가 꼭 데려올 거야. 재빠른 녀석도 다른 백성들도 세트 임금님이 구해오겠다. 알았어. 내 친구를 잘 부탁할게. 그리고 늑대개 팀 잘 다녀와. 얌전히 보호자답게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던가 말든가. 나타, 이제 괜찮은 거야? 언제는 안 괜찮았냐? 닥치고 나가기나 해. 지금은 한바탕 날뛰고 싶은 기분이니까. 역시 싸부라면 이래야지. 오랜만이네요, 나타 형의 웃는 얼굴. 비켜, 비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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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바칠 거야. 더 많이 바쳐야 해. 방해하지 마, 가로막지 마. 그분께로 가는 길을. 뭐 이런 괴물들이. 쓰러뜨려도 계속 나와. 그대로는 얼마 안가 당하겠어. 대체 그 녀석들은 무슨 수로 막아낸 거야? 검은양 팀 현장 도착. 지금부터 지원 들어갑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버티다 당하는 줄 알았잖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일부러라니. 완전 열심히 뛰어왔는데. 고맙다는 말은 기대도 안 했지만 좀 너무하네. 우리 때는 코빼기도 안 보였으면서 말이야. 뭐라고? 이 어린 놈들이 말 다 했냐? 건방지기는.
어디 선배님들 앞에서? 선배라? 그럼 모범도 보여보시지. 차원정을 두고 같은 클로저끼리 싸우지 말고 말이야. 울프팩 알파나이트. 죄송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선배님. 와, 한 방에 정리가 되네. 역시 알파나이트. 우리 제이 아저씨 대단해요. 신서울에서 이 정도까진 아니셨는데 부산의 일로 다시 유명해지신 걸까요? 아님, 남극에서 활약한 게 알려진 걸지도 몰라요. 봐달라고. 그렇게 기대해줘도 곤란하니까. 어쨌든 이제 출발하지. 신서울 지부에 모두가 같이 말이야. 주변의 릴림들이 한 번에 정리됐어. 이 화살비 세례, 에리언이야. 정답이에요. 못 보던 손님들을 많이 데려오셨네요. 네,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분들이에요. 그러는 누나는요? 혼자예요? 아니요, 정찰차 먼저 왔어요. 다른 분들은... 아, 저기 오시네요. 이봐요, 언니. 자꾸 그렇게 혼자 튈 거예요? 귀찮은 일은 다 떠넘기고 말이야. 팀이면 시련과 고통도 함께하죠. 팀이니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하고 말이에요. 그게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선행이었다는 거냐? 확실히 에리씨가 릴림들을 정리해줘서 오기는 편했어요. 대신 저희는 투덜이 클로저분들을 데리고 와야 했지만요.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들, 못된 말만 해. 이런, 여러분도 데리고 올 줄 몰랐네요. 적당히 떨쳐내고 올 줄 알았더니. 사과의 의미로 지금부터는 제가 저분들을 돌봐드릴게요. 아주 정성스럽게. 일말의 불평도 못하도록요. 굉장한 살기로군. 대체 뭘 할 셈이지? 화살로 돌봐주려는 듯. 완전 살벌한 언니네. 일단 활부터 내리세요. 다들 겁먹으셨잖아요. 그래, 하지마 에리. 네, 따를게요. 팀의 의견이니까요. 그래도 전보다는 친해지셨네. 아니, 다들 친해진 거 맞지? 글쎄, 내가 보기엔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친해진 거 맞아. 전보다 서로 격의가 없어졌잖아. 꿈속에서 같이 다니면서 가까워질 계기가 있었나 보군. 우와, 그럼 이제 에린 누나도 시공주 팀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검은 양팀, 시궁지 팀의 에리. 여러분들의 적을 저격하겠어요. 또냐? 또 수학을 방해할 셈이냐? 그래봤자 소용없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거슬러도 약속된 끝은 도래할지니. 정말 가련하군요. 저기에 물들어 자신을 잃다니. 한때는 누구보다 인류를 사랑했을 텐데. 너는 뭐냐? 어떻게 네가 하나여야 할 네가? 이제야 제가 보이나요? 그동안은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역시 배가 고파봐야 주위가 눈에 들어오는 법이죠. 물론 그렇다고 먹이를 줄 생각은 없지만요. 왜냐? 왜 네가 그들의 편을 뜨는 거냐? 거기다 그 모습, 어째서 멸해야 할 인간의 모습을. 인간과 하나가 되었죠. 덕분에 당신처럼 잊지 않을 수 있었고요. 인간을, 이 종을 지켜달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요. 터무니없어. 불쾌하다. 믿을 수가 없도다. 그런 불경한 말을 입에 담다니. 그분께서 그 마신 죄인의 이름을 꺼내다니. 위대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한때는 나의 일부였던 파편이여. 그럼 저는 위대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당신을 처단하죠. 그분이 사랑하셨던 인간들과 함께요. 녹아내린다. 몸을 유지할 수가 없다. 공포를, 더욱 많은 공포를 얻어야. 무리예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 가족이 알려준 건데, 지금 이 상황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대요. 한마디로
당신이 보여주는 추태를 도시 사람들이 전부 보고 있다는 거죠. 무시하던 인간들에게 당하고 몰릴 대로 몰리고 그런데도 인간이 자신을 두려워하길 기대하는 추태를요. 아마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걸요?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언니? 저 빌어먹을 괴물이! 릴림이 팔을 늘려서 에리씨를 붙잡았어요! 방심했네요. 가장 멀리 있는 저를 노리다니! 너와 나는 본디 하나. 아버지의 종기에 몸담았던 존재. 그렇기에 다시 받아들이겠다. 널 포식하여 잃어버린 힘을 되찾겠다! 안돼! 에리! 네 녀석, 멈춰라! 이 새하얀 빛은 시공지 팀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들 몸에서도... 이건 위상각성이군. 남극에서 우리가 얻은 그 힘이야. 하지만 이 힘은 새하가...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모두가 자신의 빛을 끌어낸 거지. 그리고 아무래면 뭐 어때? 이 힘이라면 에리 씨를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가요 형, 누나.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안개야! 여명의 빛이 어째서 새벽 역의 별빛이 분하다, 원망스럽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너희에게 젖어 있으라. 그분의 뜻은 확고하고 예정된 결말은 피할 수 없으니 너희는 다시 공포에 사로잡혀 나를 부르게 되리라. 그래요. 분명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끝까지 발버둥 쳐보겠어요. 여기 계신 이분들과 함께요. 그러니 멀지 않은 날 다시 만나요. 좋든 싫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오셨군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검은양 팀과 늑대개 팀도, 사냥터지기 팀과 시공지 팀도 전부 잘해주셨어요. 덕분에 혼수 상태였던 나머지 시민분들도 병원에서 깨어난 것을 확인했어요. 물론 재발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내일까지는 입원의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득이 있었어요. 여러분을 제외한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 팀,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셨을 그분들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전면적으로 저희에게 협조해 주기로 했어요. 직접 옆에서 여러분의 활약을 목격하고서 저마다 느낀 점들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직 견제하는 클로저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었어요. 이로써 중립파는 확실하게 저희 측으로 돌아섰고 반총장파 세력도 절반 이상은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남은 절반의 세력이 좀 걱정이긴 한데 괜찮아요.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테죠. 고립되었던 처음의 상황에 비하면 크나큰 진전이에요. 어쨌든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어요. 이것으로 차오문 비상경보도 해제하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유정씨, 베로니카와 진아 누나는? 맞아요. 진아 의원님은 현장에서도 안 보이던데. 아, 그 두 분이라면? 우리라면 괜찮아. 멀쩡해. 나도 귀환해서 치료받았어. 다행이다. 많이 걱정했었다, 재빠른 녀석아. 잘 보는 녀석도 다시 건강해진 거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두 분 다 너무 무리하셨어요. 남극에서도 대규모 전투를 치르고 오신 후였잖아요. 어쩌면 그때부터 악화되었던 걸지도 몰라요. 두 분의 몸속에 잠재된 폭탄들이요. 폭탄? 그게 무슨 소리지? 진아 요원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육체 세포가 많이 파괴된 상태예요. 아마 클론 공정 과정에서 성장 촉진제의 과다 투여로 세포의 재생과 분열이 거듭되었던 탓이 크겠죠. 그 외에도 입력된 제어코드에 저항하거나 고출력의 가속을 위해 위상력을 남용하는 등 이유라면 너무나 많아요. 고출력... 센텀시티에서 파순을 쓴 게 컸구나. 여하튼 이후로는 절대 안정이에요. 일상에서 위상력을 쓰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네, 원래라면 이번뿐만 아니라 남극대도 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 이건 변명이로군요. 저희가 힘이 없어서 진아씨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싶었는걸. 그래도
걱정을 끼쳤다면 미안해. 한동안은 자제할게. 한동안이라는 건 결국은 또 나가시겠다는 건가?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한쪽은? 베로니카의 상태는 어떻지, 캐롤리에? 안 좋아요. 진아 요원이 못지않게요. 베로니카 요원님의 천리안은 위상력을 시신경으로 강화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신경과 연결된 뇌를 강화시켜서 특정 뇌파를 발산. 이 뇌파로 타인의 뇌와 접속해 시야를 공유하는 원격 투시죠. 따라서 뇌파를 발산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공유하는 시야가 많을수록 뇌의 부하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극에서 수많은 대군에게 천리안을 쓰고 이번에도 신서울 전역에 써버렸으니. 괜찮은 거겠죠? 앞으로 자제만 하면 되는 거겠죠? 손상된 뇌나 시신경은 내가 치료해드렸어. 하지만 위상력을 쓸 때마다 악화된다는 건 위상력이 나오는 영혼에 누수가 생겼다는 뜻이야. 영혼은 내 영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어. 미안. 아니에요. 소마님은 충분히 해주신걸요. 그래요. 더는 악화되지 않게 막아줬잖아요. 이제부터 관리를 잘하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당사자가 관리를 할 생각이 있느냐지만요. 마침 그것 때문에 할 말이 있었어. 요양하는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너희만 괜찮다면 정식으로 늑대계 팀의 관리를 맡고 싶어. 내 슬픔과 강준성의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배 클로저로서 후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말이야.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을 거야.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긴 어렵겠지만. 좋은 생각이에요. 전 찬성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가 부탁드리려 했어요. 먼저 말씀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네가 보여주는 전략에 흥미가 있었다. 전술 쪽도 많은 지도 편달 바란다.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나타? 당신은 어떻죠? 좋을 대로 하면 되잖아. 어차피 안 된다고 해도 멋대로 할 거면서. 그렇지 않아. 나는... 대신 하나만 약속해. 우리보다 먼저 죽지 마라. 네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 그런 건 꼰대 하나로 족하니까. 알았어. 명심할게. 나는 나. 강준성은 강준성이야.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해. 늑대계 팀. 유니온은 이제 과거한... 차로 저쪽은 얘기가 잘 끝난 모양이네요. 우리도 슬슬 끝내야 할 것 같은데 다들 듣고 계시죠? 듣고 있어요, 형씨. 저 언니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다 마다요. 그래서 이렇게 반성 중 아니겠어요? 팀플레이를 잊고 독단으로 행동한 점, 위험에 빠져 모두를 걱정시킨 점 사과드릴게요. 그런 것 치곤 태도가 꼬운데요? 진심 반성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이상한 트집만 잡지 않으신다면요? 이걸 트집이라고 해버리시네. 진짜 제대로 된 트집이 뭔지 보여줄까요? 어? 얘기가 전혀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저 수치감 알려주면 두 분 다 멈출 것 같은데. 저는 못 만들어. 이래서야 무리겠죠. 완전히 지쳐 골아 떨어졌어요.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지금은 푹 쉬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도구나 재료도 없었는데 산처럼 쌓일 만큼 옷을 만드셨으니까요. 리애니메이터 오리진, 기계왕의 부품에 장기간 노출된 탓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위상 능력자라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티나 대원님처럼 허수 공간에 물건을 수납하고 빼내는... 민수연, 괜찮을까? 저 수지는 문제 없겠지?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검사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고, 또 듣기로는 저수지의 힘을 회수하려고 기계왕의 수아라는 차원종이 나타났대요. 그때는 간신히 물리치긴 했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지... 할 수 있어. 우리가 있잖아.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저수지는 우리 시공지 팀이 지켜. 그래요. 훌륭한 마음가짐이에요. 어느새... 팀은 가족. 가족은 반드시 지킨다. 제 뜻과도 일치하는군요.
이 팀에 들어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거 가족을 회사로 바꾸면 완전 블랙인데. 뭐 어쨌든 저수지 언니는 지키자고요. 언니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팀의 구심점이니까. 이렇게 극적인 타협이... 역시 저수지 씨가 처음부터 있어야 했네요. 그나저나 김철수? 아까부터 뭐해요? 혼자 조용히? 아, 미안하다. 잠시 생각할 게 있었다. 아까 거리에서 그 남자 강님을 본 것 같아서. 네?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 아니겠지. 녀석은 교주의 신부. 교주가 머무르는 성역을 떠날 수 없을 터 교주가 직접 이곳까지 오지 않는 이상은. 김철수? 미안하다, 루시. 역시 내 착각이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강님이 정말 있었더라면 내 마음의 눈으로 느낄 수 있었을 테지. 시궁지 팀. 그래, 그런 녀석은 아무래도 좋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에 집중하고 싶군. 내 이름을 지어준 아이가 다시 돌아온 이 순간을 무사히 복귀해주세요. 어? 유리 아줌마! 너는 정민이? 네가 여긴 어떻게... 갑자기 기절했다 눈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들어보니 무슨 차원종의 정신공격에 당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줌마도 계시다는 건... 그래, 나도 유니온 관계자한테 그렇게 들었어. 보니까 홍대에 나타난 차원종과 관련된 사태 같던데. 아, 정말이지 무섭구나. 대체 몇 명이나 실려온 거니? 일단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만 1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 다른 병원으로 간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리랑 세아가 클로저들이 잘 해결해줬다니까요. 유리가... 그 아이가 또 그렇게 위험하게... 정미야! 거기 너... 정미 맞지? 한석봉? 쟤도 여기 왔었어? 아줌마, 잠깐 친구 좀 보고 올게요. 그래, 천천히 보고 오렴. 저 두 사람 친구인가 보죠? 참 보기 좋네요. 이날리에 무사했다고 기뻐도 해주고. 아, 간호사님이신가요? 네, 지금 깨어나신 환자분들을 체크하고 있어요. 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잠들어서 기억나시는 건 없고요? 전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네요. 그렇게 오래 잤으면 꿈을 꿨을 법도 한데. 꿨는데 기억 못하시는 걸 수도 있죠. 아님 너무 싫은 악몽이라서 잊으려 하신 걸 수도.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전자는 몰라도 후자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지만 그래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뭔가 굉장히 끔찍한, 싫은 기분이에요. 깨어났을 때 전신이 땀범벅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가 오한이 드네요. 땀이 마르면서 추워졌나 봐요. 왜 이런... 갑자기 눈물이... 많이 무서우셨나 보군요. 괜찮아요. 다른 환자분들도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이 극복한다고 해서 나도 극복할 수는 없는 법이죠. 개개인마다 절망의 깊이는, 마음의 강도는 다르니까요. 그렇기에 이렇게 톡 건드려주는 것만이라도. 짠. 봐요. 완전 흘러넘치죠? 무너진 댐처럼 말이에요. 괜찮아요. 다 쏟아내세요. 비우고 나면 한결 편해질 거예요. 당신은 대체 누구? 우리 위대한 불꽃을 받들어 지금의 육신을 벗어나
새로운 혼으로의 도약을. 저희 교단의 기도문이에요. 방금 느꼈을 안도감과 함께 잘 기억해두세요. 당신이라면 이걸 단서로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능력 있는 기저분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직은 저들의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저들... 이라니... 엄마! 여기서 뭐해? 유리야... 너야말로 여긴 어떡해... 클로저 일은 어쩌고... 끝내자마자 바로 달려왔지! 완전 낙승이었어! 그나저나... 왜 그래? 왜 이렇게 울고 있었던 거야? 응? 그래요, 아줌마.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웬 간호사분이 오셔서... 없어졌어. 방금까지만 해도 분명... 엄마, 괜찮은 거야? 내가 의사선생님 불러올까? 아니... 아니야. 내가 좀... 잠이 덜 깼나 봐. 그건 그렇고... 뒤에 있는 애들은 누구니? 옷차림을 보니 유리랑 같은 클로저들 같은데. 안녕하세요. 유리랑 같은 반 이세아예요. 저는 유리 누나 동생 미스 테인이고요. 유리 친구 이슬비예요.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해요. 그래, 반갑구나. 유리 엄마 한수진이야. 앞으로도 우리 유리 잘 부탁할게. 불꽃의 따님이시여, 오셨습니까? 네, 많이 기다리셨죠? 구경 좀 하고 오느라 늦어졌어요. 제법 쓸만한 재물들이 많더라고요. 약간의 불씨만 지펴줘도 활활 타오를 그런 재물들이요. 그리고 멀리서나마 보고 싶었던 얼굴도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님을 닮아 미남이던걸요? 그 영혼의 광채는 아버님을 닮아 찬란했고요. 더욱 가지고 싶어졌어요. 이 정도로 탐이 나는 보물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명만 해주십시오. 이세하, 그 반신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지금 바로 원하시는 것을 쥐어드리겠나이다. 아니요. 참을래요. 모처럼 이렇게 재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역에서 운명의 문이 열리고 그분의 저기가 퍼져나갈 때부터 우리들은 알고 있었죠. 그 저기가 현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아가 꿈속까지 파고들리라는 것을. 그리고 꿈은 집합 무의식의 세계, 전 인류의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 안으로 그분의 저기가 파고들면서 전 인류는 종말에 대한 공포가 각인되고 말았어요. 의식하지는 못해도 무의식으로는 그분이 언젠가 자신들을 멸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것도 모르고 현실에서의 적이, 유니온은 팬텀 나이트라 불렀던가요? 그걸 없애고 다 끝났다 생각한 시점에서 그들은 완전히 때를 놓쳤어요. 초도 대응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 저희는 느긋하게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유니온이 방치한 공포가 각인된 사람들, 즉 재물들을요. 그 재물들에게 미량이지만 불꽃의 세례를 내려뒀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불꽃은 공포를 연료로 삼아 거세게 타오르게 되겠죠. 새로운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겠군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신을 맹신하게 될 광신도들이요. 포교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럼 한동안 바빠지겠네요. 늘어난 신도들만큼 도사님들도 많이 뽑아야 하고, 또 그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실 예배당도 크고 아름답게 지어야 하니까요. 예배당... 그렇다면... 네, 저는 이 도시, 신서울을 제2의 성역으로 삼겠어요.